리그만 축구 본 거예요? 오, 잘했다. 깔끔하잖아. 영국이 진짜 축구 만든 건 맞긴 맞아요?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에요? 신경전이 진짜 아. 살아있어요. 그냥 공을 갖다 놓고 싸운다. 진짜 그래. 굳이 따지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평양 쪽에 있네. 그래서 같이 뛰지도 않고. 네, 똑같네요. 북한이 경우. 근데 그 평양에.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제가 또 지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무심코 시작한 콘텐츠인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집요하신 게 있네요. 계속 파달라 해가지고 저도 재밌기도 하고 해서 좋다. 내친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또 지도 앞에 앉았고요. 장지현 해설위원이 두루두루 잘 알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네, 이 양반이. 깊이 면에서 거기 사는 사람만 못하다. 직접 사는 사람을 한번 불러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국인 한번 모셨습니다. 예, 피터 빈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처음 뵙네요. 네. 진짜 예, 예. 처음 뵙는데 눈썹 많이 봤어요. 눈썹 진짜 진하다. 진짜요?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에서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옛날부터 찐 축구 팬이었는데 그냥 영화 강사 뭐 EBS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제가 진짜 사랑하는 축구 얘기할 수 있을 때가 너무 뿌듯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영국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쫙 이제 훑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게 그 영국은 이제 네 개 나라 이루어 졌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월드컵 나간 팀이 웨일즈하고 잉글랜드 두 팀이나 나갔단 말이죠. 네네. 아니 영국에서 이거 왜 두 개나 나가냐? 이거 편파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사실 한국 친구 말고도 뭐 전 세계 친구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좀 헷갈려 하고 어떤 게가 한 나라고 왜 이렇게 네 개 나라를 또 어떤 때 따로 하고? 그렇죠. 올림픽에 봤을 때 Great Britain 그렇죠. 한 나라 영 연방이라고 그래서 나가고 네. 그때는 그 국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파란색, 빨간색, 그렇죠. 흰색 다 섞인 거. 또 월드컵 때는 England, Wales, Scotland, 그러니까. Ireland, Northern 예. Ireland 이렇게 예. 따로따로 나가고 너무 치사하다고. 근데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일단 축구 만들었던 나라는 네. 영국, 잉글랜드 그거. 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요. 영국이 진짜 축구 만든 건 맞긴 맞아요?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우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 아마 공차는 것도 옛날 이쪽에도 있었을 거예요. 동양 쪽에도. 그렇죠. 어딘가 있었겠죠. 약간 규칙감 있고 그런 협회 만드는 거. 영국은 최고예요. 진짜 잘해요. 뭔지 알겠다. 처음 등록하는 거. 등록이 중요해. 등록이 사실은. 그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저 등록 안 한 것들 많을 텐데 구슬치기나 망가기, 딱지치기 이런 거 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거 등록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네. 그 딱지치기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영국이 곧 등록할 것 같아요. 네, 뺏어갈 것 같아요. 뺏어가면 안 돼.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지? 그것 때문에 국가 간의 경기도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첫 경기는 England vs. Scotland. 진짜? 네, 그거 한 1872년쯤에 피파 그 제도가 1904년에 생겼으니까 네. 그 훨씬 전부터 우리가 한 30년 동안 국가 대항전이 있었다. 네, 전 있었으니까 FIFA가 생기면서 뭐 니네들 이제 한 나라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데. 하고 그 외에도 웨일스하고 노던 아일랜드랑 같이 합쳐서 첫 국가 대회가 열렸어요. Home Nations라고 해서 네. 십몇 년,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FIFA가 나중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네.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우대 네.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요. 인정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네. 아, 이 지도 자체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팔지도 않아. 네, 그렇죠. 영국에도 없어요. 내가 오늘 가져갈라. 가져가고 싶어요, 혹시? 이거 팔면 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미곶 갖고 토끼꼬리 먹으면 저 뭐야 꼬리 올라오고 이렇게 네. 생겼는데 잉글랜드라면 여기까지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잘라서 네. 요만큼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이거 했죠. 잉글랜드 그렇죠, 그렇죠. 예, 잉글랜드 집중적으로 했고 옆에가 이제 웨일즈고. 네. 그죠. 여기 웨일즈. 네.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위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이제 영연방. 남쪽에는 관련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나라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내 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경기도, 강원도처럼.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한 나라예요.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거에 대한 게 진짜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영국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법적으로 그런 개념이지만 솔직히 제가 소개했을 때 영어로 네. I'm from England라고 해요. 아. I'm from Britain라고 안 하고 England 사람이다. 나 서울 사람이다. 약간 딴 나라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아니면 저 제주도인입니다. 네. 티격태격 이 신경전이 진짜 살아있어요.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각각 나라에 대해. 아 잠깐만 이거 이제 축구 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쑥 들어갑시다. 어 지금 1부 리그만 쭉 뽑은 거예요? 오 잘했다. 깔끔하잖아. 워낙 많으니까 좀 걷어내도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냥 특이한 조금 역사 깊은 뭐 2부 리그 팀들도 몇 곳에 있네요. 뭐 코벤트리 시티 같은 이건 진짜 거. 그러네. 옛날에 프리미어 리그 처음 생겼을 때 셰필드 출신이 없고 네, 지금 이 분리가 아마 1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역사 깊은 구단 위주로 했는데 그렇죠. 일단 이 국가 얘기했으니까 이 다른 나라 리그도 조금 설명해 드리면 네, 될까요? 그렇죠. 예. 노던 아일랜드는 아마 영국 축구 팬도 제일 모를 거예요. 거의 볼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구나. 미안하지만 약한 리그예요. 나도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팀들을 한 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네, 영국 사람들도 그냥 듣기만 했을 때 아 그런 팀 있다 정도만 알아요. 제일 그럼 이 중에서 유명한 팀이랄까? 린필드에서 많이 나오고 아마 남아일랜드, Republic of Ireland 이런 팀, 뭐 Cork FC 그런 팀은 조금 더 유명해요. 여기 조금 그럼요. 더 강해요. 근데 노던 아일랜드는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약한 리그예요. K리그2보다 훨씬 더 약한 것 같은데. 리그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랬고 네. 아, 그 사람 인구도 많지 않고요. 노던 아일랜드.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제 알고 있는 팀들이 웨일스 쪽은 여기를 먼저 좀 짚자면은 네. 여기는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가레스 베일이라든지. 오, 네네네. 저기서 나왔죠. 주로 스완지 시티하고 카디프에 많이 그래, 나와요. 예. 근데 이거 조금 웃긴 게 영국 리그에도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도 있었었잖아요. 지금도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다 떨어졌지만.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여기서 뛸 때 네. 프리미어 리그 뛰었거든요. 중계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랬죠. 존조 셀비하고 같이 뛰고 여기. 아, 네네네. 잘하시네요. 네. 근데 다른 팀들 봤을 때 다 웨일스 리그에 뛰고 있어요. 웨일스 리그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뚱맞게 왜 잉글랜드 리그에 있냐. 옛날에 축구가 시작했을 때 또 공식 리그도 아마 영국이 거의 최초였어요. 웨일스는 없었고. 그래서 웨일스 팀들이 생겼을 때 뛸 리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팀들이 영국을 넘어왔을 때 아 이쪽에 뛰어야 조금 경쟁도 할 수 있고 여기 가면 너무 약간 시시해요. 그래서 강한 팀들만 계속 영국 리그에 뛰고 다른 웨일스 팀들 뭐 아버위스위스 같은 팀은 그냥 웨일스 리그에 속해 있고. 그러면 이 스완지 시티라든지 카디프 시티 두 팀은 웨일스 리그를 뛰지 않고 네 하고 뉴포트도 있고 한 3, 4부 리그에 하고 렉슴 최근에 이슈됐던 거 렉슴은 옛날도 유명한 거 강한 팀 FA컵에 많이 이겼어요. 뭐 아스널 같은 팀. 최근에 그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놀드가 네. 인수했어요. 그래서 회장인데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 많이 가요. 윌 페럴 같은 애들 그 경기장에 보이고 투자하면서 이제 약간 프리미어리그 진출하려고 해요. 거기 어디 어느 동네예요? 거기. 렉슴도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요? 조금 멀리. 제가 옛날에 여기 런던을 갔다가 거기를 갔어요. 헤치스톤인가? 네. 스톤헨지. 스톤헨지. 그 그래요. 이렇게 돌기 돌들 위에 고인돌 같이 영국의 피라미드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여기 컨트리사이드 이쪽 어디 있는 거죠? 여기. 네, 맞아. 그래서 네. 거기 갔다 왔는데 야, 영국은 진짜 땅덩어리도 넓고 뭐 이렇게 희한한 것도 그냥 잘 보존해 놨네. 네. 보존도 되게 잘해서 영국 그렇죠. 역사가 진짜 빛나는 거죠. 그게 여기인데 여기서 좀 더 가면은 다 웨일스네요, 네, 네, 네. 근데 뭐 국경 넘어갔을 때 그런 거 아예 없죠. 똑같은 나라니까. 근데 축구를 따졌을 때 많은 영국 팬들이 약간 헷갈려 해요. 아직까지 카디프하고 선수 왜 우리 리그에 뛰고 있냐고 하고 그럴 바에 이쪽 스코틀랜드로 넘어왔을 때 이 강팀 두 개 있잖아요. 셀틱하고 레인저스. 그렇죠. 글라스고 셀틱, 글라스고 레인저스 같은 도시고 훨씬 솔직히 전통도 깊고 더 세요. 스완지하고 카디프보다. 그래서 매년 그런 논란이 나와요. 차라리 그렇지. 이 팀들 모시고 이 팀을 더 차. 네, 프리미어리그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팬들도 재밌고. 갑자기 질문.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네. 국경이 있어요? 어때요? 아니 그냥 그 간판이 있죠. 강원도 넘어갔을 때처럼. 네. 여권 검사 안 해요? 그럼? 절대 없죠. 여기 다? 여기서 절대. 여기도 다? 네네네.
여기서 여기 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 저기. EU 탈퇴 때문에 이제 너무 복잡했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EU 간에도 여권 없이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아 네.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어가죠 그러면. 네, 이 셋 중에서 제일 강한 domestic league, 그 어. 국내 리그는 스코틀랜드죠. 그 Glasgow Celtic하고 Glasgow Rangers 때문에 네. 그 팀들도 한국 사람들 조금 알잖아요. 어. 옛날에도 뭐 기성용도 셀틱에 뛰었고. 그렇죠. 근데 글라스고우 그 축구 열정이 남달라요. 그 축구 라이벌리 했을 때 글라스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글라스고 동네 이름 스코틀랜드 액센트로 하면 아마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어떻게 영국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들어서 어. 박지성이 맨체스터에 있을 때 퍼그슨 말투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진짜요. 너무 세요. 몰랐는데 퍼그슨이 네. 여기 사람이에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네. 아마 던디 여기. 출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아.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뛰었던 거 알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퍼그슨이 에버딘 감독이었잖아요. 아, 네, 옛날에 맨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네, 맨유 오기 전에 여기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맨유 잘했고, 왔고 딱 두 네. 군데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어. 다른 데 안 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 저 스코틀랜드 리그도 보면은 이제 눈에 익는 팀들이 많거든요. 던디도 있고. 그렇죠. 히버니언도, 힙스, 에버딘. 마더웰도 있고. 약간 유럽에 뭐 했던 어. 팀들도 있고. 근데 킬만옥, 이게... 세인트빌리는 다 아는 팀이네요, 여기는 그래도. 이건 이제 우리 한반도에 비유하면은 굳이 따지면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전라도 지역이 되는데 전라도 분들 뭐 그렇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네. 왜냐면 여기도 센티면 되게 세요. 우리가 전북도 여기 있거든. 전북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네. 아 세거든요. 제일 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안지 시티라든 이쪽이 있고 이쪽이 이제 굳이 따지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평양 쪽에 있네. 그렇죠. 셀틱이. 맞아요, 맞아요. 어쩜 그래서 그냥. 같이 뛰지도 않고. 네, 똑같네요. 북한이랑요. 근데 그 평양에. 그럼 여기 강화도냐? 그렇다면 칠 수 있어요. 인구도 네, 적고. 네. 아 그러네요. 네. 어. 근데 이 두 팀이 되게 무서워요. 그 라이벌리 봤을 때도 어렸을 때 인근 축구 거의 다 보여주고 웨일스 축구도 없고 노던 아일랜드 축구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올드 펌 더비라고 해요. 올드 펌 더비. 올드 펌 더비. 셀틱하고 레인저스 얘기죠. 네. 그 선수들이 거의 그냥 축구하지 않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공 갖다 놓고 싸우는 핑계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 너무 웃긴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공을 갖다 놓고 싸운다. 네, 진짜 그래요. 팬들도 그냥 여기 관심이 물론 축구는 하지만 거의 없어. 그거 관심보다 니네랑 한번 붙으려고 왔는데 네, 네. 맞불이 하자.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모든 경기에 이슈가 있고 뭐 퇴장도 진짜 많았고 옛날에 그 레전드 선수 많았어요. 헨리 클라슨도 네. 셀틱에 뛰고 한참 거의 최고의 공격수 뭐 은퇴 거의 직전에 맨유도 오고 그랬던 오. 선수. 근데 그 두 팀은 그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그 기독교 아, 종교적으로 그렇죠. 아일랜드는 이 종교 문제를 훨씬 더 유명하지만 축구 외에는 근데 아직까지 스코틀랜드 안에도 캐톨릭 사람들 꽤 많아서 그렇죠. 특히 글라스고에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캐톨릭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죠. Republic of Ireland 이쪽 남아일랜드는 완전 캐톨릭이고. 여기 완전 캐톨릭. 여기는 조금 더 개신교라서 아. 이렇게 따로 있고. 근데 여기 글라스고 한 도시 안에 그 두 팀이 있으니까 너무 센 라이벌리 돼 버렸어요. 이 팀 두 팀 중에서. 맨 처음에 생긴 팀이 어디예요? 그거 알아요 혹시? 왜 라이벌이 됐는지? 그 종교 때문에 이렇게 두 팀이 생겼고 네. 하고 되게 라이벌리가 유지하는 거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네. 하고 자주 1위 싸움 해야 라이벌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계속 레인저스 아니면 셀틱이에요. 다른 네. 팀 거의 우승 못하고 퍼그슨과 에버딘 있을 때만 잠깐 에버딘도 우승하고 그치.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게 퍼그슨이 진짜 명장은 명장이다. 이 팀들, 요 두 팀의 틈바구니에서 그 강한 팀 사이에서 에버딘을 이끌고 우승을 했었다? 네, 하고 유럽도 진출해서 아마 우승까지인지 맨유 감독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러니까 감독 중에 감독, 감독들이 레전드라고 인정하는 감독, 네. 퍼그슨이 아,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최고였죠. 아. 저도 다른 감독들 개인적으로 사랑하지만 제일 존경하는 거는 진짜 네. 퍼그슨 감독인데 아. 그래서 이 셀틱 레인저스 라이벌리 때문에 약간 탐나는 거예요, 프리미어리그도. 아. 그래서 계속 같이 하자고.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는 어떤가? 셀틱 1위인가? 그렇죠. 셀틱은 요즘 더 잘하고 있죠.
계속 1위 싸움 둘 다 하다가 레인저스가 한 10년 전에 축구 규칙 위반해서 4부리그까지 그냥 강제로 떨어졌어요. 레인저스가요? 네. 그래서 스티븐 제라드 그 유명한 영국 미드필더가 감독 돼가지고 이제 다시 우승하게 시작했고 셀틱에 그 한국 선수가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오영규 선수 그 선발로 뭐 많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는 되게 빛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셀틱이 우승할 것 같다? 네. 그거 맞네요. 오영규 선수 또 얼마 전에 데뷔골도 넣고. 그러니까 약간 이 흐름이 있어. 레인저스가 한 몇 년 동안 압도적으로 1위 했다가 셀틱이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그냥 네. 계속 해요. 이 두 팀 사이. 그래서 그 라이벌리가 진짜 유지되고. 사실 이 두 팀 경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로파 리그 때. 아. 올라오면 이제 상대 팀으로 온다든지 네. 할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셀틱에 이제 기성용 선수 뛰었었고 네. 차두리 선수는 같이 뛰었었어요. 차두리 있었어요. 네. 그때는 뛰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보기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기 너무 잘했고. 네. 하고 제가 진짜 추천해요. 약간 한국 선수 먼저 스코틀랜드 리그 조금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저기서 한 1, 2년 뛰다가. 그래서 이제... 나도 오영규 선수 이번에 너무 잘 간 것 네, 같아. 맞아요. 그 어린 나이에. 놀랍다. 이제 오영규 선수의 성장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진짜 저는 FM 코스를 제대로 밟고 있다. 왜냐면 네. 군대도 다 지금. 끝났고. 복무 다 했고 그렇죠. 끝났고. 이건 뭐 이제 성장하는 것만 남았죠 이제.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약간 니네들은 짐승이다. 약간 옛날 뒤처져 있다.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다. 뉴캐슬인데 골대가 높이가 다르대. 귀족들은 축구를 아직까지 좀 무시해요.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서민들 그런 말 들으면 약간. 1부 리그만 쭉 뽑은 거예요. 영국은 이제 4개 나라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약한 리그예요. 영국이 진짜 축구 만든 건 맞긴 맞아요? 생뚱맞게 왜 잉글랜드 리그에 있냐.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네 축구형 용만이 이 영국 이제 잉글랜드를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아 그래 이제 영국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직히 저도 런던 출신이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북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있는 팀을 무시해요. 네, 우리는 도시 대도시고 그치 런던이 거니까 이제 약간 인간처럼 살고 약간 니네들은 짐승이다. 약간 옛날 뒤처져 있다. 그런 거 솔직히 조금 있어요. 여기 네. 왜냐면 또 따뜻 하기도 하고 여기가 이 대륙과 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쵸. 여기가 이제 잘 살거든요. 조금 더 문화적으로 즐길 수 그쵸.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프랑스 뭐 이쪽에서 다 들어오니까 문화도 네. 이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해안을 따라 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의 사우스이스트 네. 팀들 약간 그렇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긴 니는 춥기도 춥고 척박하고 네. 선수들도 솔직히 그런 거 조금 있어요. 그 구단을 그래요? 가고 싶을 때 차라리 리버풀 맨유보다 나는 사는 게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맞아, 맞아. 못하는 런던 팀도 괜찮아. 우리가 네. 수도고 조금 더 문화적으로 이것저것 많고 있네, 뭐 식당도 맛있는 거 많고 네. 그래서 조금 못해도 뭐 브랜트 같은데 가고 싶은 선수가 있어요. 런던이니까. 네. 하고 런던에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어디 가든 괜찮아. 저도 한 세네 번 갔는데 진짜 날씨가 우울할 때가 많고 겨울에는 진짜 빨리 깜깜해지고 그래서 조금 우울증 빠지기 쉬운 그런 그렇구나. 거 있어요. 아, 나 또 궁금해. 네. 보면은 축구 경기를 보다가도 느껴요, 내가. 와, 어떻게 전반전 시작했는데는 네. 햇빛이 쨍쨍 내리쳤는데 전반 막판 되면 비가 갑자기 막 그리고 그렇죠. 막 우박이 막 쏟아지고 네. 그러다가 후반전 들어갈 때 또 햇빛이 짱짱 비쳐요. 날씨가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룰 수 있지? 예상할 수 없어요. 진짜 영국에. 그래요? 저도 최근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날씨 까먹었어요. 저 5년 만에 가가지고 진짜 하루에 햇빛 쨍쨍하고 더워요. 네. 2월 달인데도 네. 또 비가 오면 너무 추워요. 하고 겨울에 조금 습도가 높으니까 네. 추위가 훨씬 더 느껴요. 네. 그래서 진짜 살기 좋은 나라는 한국이다 약간 이런 거 느꼈는데 그 날씨 때문에도 축구 문화도 약간 발달하는 게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네.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도 그렇고 약간 영국 축구를
어느 정도 어느 동안 무시했어요. 약간 기술보다 그냥 끝까지 싸우고 하고 뻥차는 스타일, 롱볼 스타일. 네. 그런 거 없지 않았던 이유는 비가 많이 오니까 솔직히 저도 어릴 때부터 축구했는데 그렇구나. 이거 땅에서 패스 잘 안 돼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냥 멈춰요. 또 그래서 길게 차고 빡세게 슬라이드 태클 많이 하고 네. 그런 맛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영국 아이들. 그래서 옛날에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영국에서 이제 축구가 맨 처음에 인기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더 인기 있는 게 크로켓이라든지 네, 뭐 크로켓 폴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급 스포츠라고 있었고 그쵸. 여기는 좀 이렇게 아래 등급으로 봐가지고 네. 선수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장도 네. 막 꾸져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뉴캐슬인데 골대가 높이가 다르대. 땅이 꺼져가지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그러다가 경기장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에버튼 구디슨 파크가 옛날에 네, 제일 처음에 네. 지어졌다고 전용구장으로 네. 그렇죠. 여왕인가 왔다 가면서 좀 그때부터 좀 급부상했다 축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약간 서민 스포츠 느낌이 많이 나요.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조금 전통 있는 학교라서 축구 없었어요. 아예 아하. 영국 학교에 축구 없을 수 있어? 약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했는데 네. 전통 학교들은 럭비하고 크리켓 그런 거에 집중하고 아니면 워터폴로 그 수구 그런 거 많이 하고 귀족들은 축구를 아직까지 좀 무시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럭비는 봤을 때 되게 세잖아요. 약간 싸우는 것처럼. 근데 럭비는 센 스포츠지만 신사가 하고 축구는 약간 신사 스포츠처럼 생겼지만 진짜 괴물들이 한다, 짐승들이 한다, 서민들이 해서 갑자기 해가지고. 질문 좀 네, 네. 질문 좀 많이 할게요. 아, 좋아요. 지금 갑자기 서민 네. 얘기하니까 네. 나 그거 궁금해. 네.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영국 사람들은 그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귀족, 뭐 서민, 평민 그게 아직도 있다. 그 클래스 시스템은 없어지진 않았고 왕실도 유지하잖아요. 그쵸? 되게 대놓고 왕실까지 우리가 인정이야. 네, 그건 네. 대놓고 있는데 그 밑에 귀족도 귀족이다. 있어요. 지금 네, 있어요? 공식 귀족들. 그래서 대저택에 살고 근데 솔직히 요즘 되게 힘들어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벌기 힘들고 대저택이 있는데 그래서 유지하는 건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파산하는 귀족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귀족이 하인들한테 야 버리러 가! 지금 안 돼! 진짜 그래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아, 너무 춥게 살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박이다.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대저택 열어서 입장료 받으면서 그렇게 돈 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귀족들 있긴 있고 귀족 가는 학교 네. 그런 대학교도 있고 네. 약간 말투를 알 수 있어. 말투 한 번에. 어떻게 다른데요? 너무 포션 액센트 약간 여왕처럼 Hello, my name is Peter. I'm from Oxford.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표정에 미스터 빈 있는데? 약간 미스터 빈 나왔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I'm Peter. Hello, my name is Peter and I'm from Oxford University. Yes, would you like a cup of tea?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서민들 그런 말도 들으면 약간 극혐이고 약간 아, 얘랑 친해질 수 없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몰라도 젊은 애가 이러면 웃기겠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거 묻어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요. 그래서 노는 장소들도 다르니까 그런 귀족들랑 잘 안 섞이죠. 왕실 측에서 저런 걸 주잖아요. 자기를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직까지. 퍼거슨도 갑자기 썰. 네. 물론 받아도 되겠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썰 막 주고. 네. 그러면 그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뭐 귀족 왕실 필요 없다. 근데 자기 준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신감 뿜뿜하고 나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미스터 빈 그 선생님도 썰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문화 쪽에도 훌륭하게 활동하면 대박이야. 받는 거. 근데 그런 귀족 약간 그런 느낌 축구 구단은 없어요. 아 그런 구단 없다. 왜냐하면 진짜 약간 다 서민 스포츠고 진짜 누구든지 공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영국에는 있는 거는 잔디예요. 평평한 잔디가 여기저기 다 있고 집 마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 하고 싶은 애들도 많고 키우기 참 쉬워요. 아직까지 남자애들 영국에 제일 많이 축구 선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이 기술 있는 희망 순위 1위가 네, 네, 축구 선수예요. 아직 버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한 9살에 시작해서 이미 완전 늦었어요. 피지컬도 되게 좋은데 3-4살부터 시작해야 약간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진짜. 진짜. 그래서 저도 아들 너무 시키고 싶었어요. 만으로 2살에 집어넣는데 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협박하면서 너 골 안 넣으면 장난감 갖다 버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죄책감 들지만 저는 너무 원했어요. 아. 축구선수의 아빠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축구도 듣기 싫어요. 아니 진짜 영국이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애정도가 있는데 뭐 당연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리그가. 그렇죠. 난 이게 진짜 피부에 와닿네. 네네. 우리를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을 대입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런가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네, 축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열정이 그쵸. 달라요. 그거 진짜 몇십 년 걸리는 것 같고 그쵸. 그 문화 만들려면 하고 한국에 조금 영국랑 비교했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은 그 국내 축구 뭐 K리그 같은데 그 라이벌리의 열정이 떨어져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진짜 미워요. 그 상대 팀. 꼴배기도 싫고 아, 진짜? 그 얘기도 듣기 싫고 그 색깔도 싫고 아 색깔도 싫고 꼴배기도 싫고 근데 그 정도여야 약간 선수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팬들도 더 열심히 매주 가고 응원하고 잠깐만 EPL을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 갖고 약간 박지성 뭐 이영표 예, 갔을 예, 때부터 그랬어요. 그쵸? 그때 박지성 선수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솔직히 영국 팬들도 조금 그랬어요. 그때까지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왔을 때 성공한 사람이 없지. 마케팅을 위해서. 맞아. 저지 유니폼 팔기 위해서. 티 팔아먹으려고 왔다. 네. 그런 얘기. 맞아.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박지성은 조금 축구 아는 사람은 PSV 활동 봤을 때 꽤 잘하는 그렇죠. 선수다. 근데 많은 팬들 그렇게 관심 없어서 그냥 뭐 저지 팔러 왔는데 금방 인정했어요. 진짜 그 프리미어리그에 열심히 뛰는 모습. 약간 영국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박지성은 맞아, 맞아요. 영국 스타일이야. 손흥민처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 아닌 거 그거 절대 욕 아니고 그렇죠. 영국 아니, 스타일이 사람, 다른 거니까 영국 사람한테 되게 와닿는 스타일이었어요. 열심히 끝까지 뛰고 진짜 태클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지치지 않게 뛰고 네, 영국 선수는 너무 약간 감동받는 거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뛰고 네, 그래서 다른 팀들의 선수 좋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영국에. 근데 박지성은 약간 그런 선수였어요. 그렇죠. 다른 팀도 약간 우리가 얘 같은 선수 한 명 있었으면 진짜 맞아. 끝까지 뛰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한국인 같은 한국인들 대표하는 어떤 만들어진 표상 진짜 그렇게 뛰었다니까 그래서 맞아. 우리가 열광하면서 보고 네. 약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경의 대상인데 박지성이 뛴다? 근데 거기서 어떤 대우도 그렇고 네. 퍼거슨 감독도 나중에 인정했잖아요. 네, 완전. 네, 결승전에 뺀 거는 큰 네. 실수다. 거의 제일 큰 후회 중 그렇죠. 하나. 그렇죠. 그거를 네. 박지성 있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자기들끼리의 TV쇼에선가 그런 얘기를 네. 한 거예요. 자기 책에도 그렇게 책에도 썼어요. 책에도 나와 있고. 네, 네, 네. 솔직히 손흥민은 전형적인 그런 한국 모습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서 또 놀랬고. 네. 저는 진짜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네. 장착하잖아요. 그쵸. 아이템 장착? 네. 장착된 네. 사람이야. 진짜 약간 한국 선수 같진 않아요. 네. 영국 지도를 쭉 놓고 봤을 때 런던 쪽으로 런던 인근에 있는 축구팀들이 많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중부 쪽에 그렇죠. 옛날 약간 산업혁명 했을 때 그렇죠? 이쪽에 공장이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공장 출신 워커들이 그냥 서민들이 이렇게 구단을 많이 설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팀들도 여기 많죠. 뭐 맨시티, 맨유나이티드, 리버풀 그런 팀들. 하고 또 이쪽 노스이스트 갔을 때 거의 그렇죠. 스코틀랜드랑 가까운 뭐 뉴캐슬, 썬더랜드 걔네들의 라이벌리도 진짜 세고 네, 미들스브러도 옛날에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이동국도 가고 이동국 선수 여기도 있었죠. 네, 뭐 위근 애들 그 조원희 선수도 조원이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원희하고 동국이는 이제 본인들끼리 얘기해요 서로 어학연수 갔다 왔다고 어학연수 얼마 잘 갔다 와서 서로 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너무 웃겼었어 네. 아무튼 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웨스트브롬위치도 그랬고 퀸스파크 레인저도 나중에 박지성 선수 주장도 뛰었죠 주장했었죠 네네네. 대단했어요 뭐 이렇게 좀 친근한 요 영국 축구인데 이 중에서 다음 편은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런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토트넘은 고마울 줄 알아요. 너무 치사해져. 그냥 해야 되죠. 무조건 저는 토트넘이죠. 아 진짜 손흥민 그러니까, 때문에. 토트넘 유니폼은 너무 많았어요. 그냥 휴지를 막 써요. 레자냐. 내가 다 부글부글한데. 토트넘 팬들이에요. 일어나라. 동네 축구형 용만이. 자 드디어 런던 입성합니다 이제. 예. 요즘 사실 그 런던의 축구팀들 더비전을 제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오. 재미가 더해졌어요. 더, 물론 그렇죠. 뭐 유명한 이제 북런던 더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자잘하게 이 안에도 더비가 많더라고요. 다 같은 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런던 팀 경기가 어느 정도 더비예요. 아. 런던 더비라고 부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와닿는 얘기가 예를 들어 아스날하고 지난번에 토트넘도 했었잖아요. 네. 북런던 더비를 지게 되면은 또 이기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가 몇 경기 간다. 그렇죠. 정신적인 느낌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저희가 우수한 팀이다. 약간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진짜 그래요. 팬들도 네. 너무 좋아하는 거고. 엄청 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 사무실 가서 진짜 막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그냥 그 코너에 숨겨야 되는지 그거 다 달려. 아, 그 정도예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 싫어한대요. 저도 솔직히 학교 다녔을 때 네. 아스날 제가 괜찮을게요. 아스날 팬이에요. 네, 완전 아스널 팬. 그래서 입고 왔어요? 이거 최근에 영국 갔다 왔을 때 제가 샀어요. 근데 진심으로 아스널 요즘 너무 잘하잖아요. 1위. 그래서 완전 사기 너무 힘들었어요. 런던에도 거의 없었어요. 토트넘 유니폼은 너무 많았어요. 진짜 거의 공짜로 주는 말이었어요. 진짜 그냥 휴지를 막 써요 사람들. 야, 내가 그걸 몇 번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아스날 찐팬이어서 토트넘하고 진짜. 아 근데 진짜 암숙이라고. 많이 없었고 토트넘 유니폼 미안하지만 많이 있었어요. 프린팅은 못했어요. 네 마지막 날에 이거 찾았어요 제 사이즈에. 아 진짜. 그래서 저 진짜 진정한 아스날 팬. 야, 네. 이게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티셔츠가 동이 나고 네. 구하기도 힘들고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군요. 진짜 오랜만에 아스날도 1위잖아요. 이 시점에 그래서 런던 인구들 너무 많아서 이거 품절되기 되게 쉬워요. 솔직히 팀 잘하는 거에 따라서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리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파리 샹젤리제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은 못 가고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유니폼 파는 곳이 있어서 네네. 갔어요. 네. 몇십 개 없어요. 아 진짜요? 너무 월컵에 잘했으니까. 네이마르 건 채요. 사가지도 않는데 몇십 건은 차서 이렇게 없는 거를 박아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있는 것들은 다 나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한 팀 내에서도 선수가 활약도에 따라서 확. 맞아요. 네. 그 인기 선수도 그렇고. 야, 근데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오늘 파란 거 입었는데. 나 그냥 공교롭게 입고 왔어요. 혹시 어느 팀 팬이세요? 원래? 아니 저는 다 그런 걸 물어보는데요. 사실 네. 이게 도시별로 팬이 있어요. 아 오케이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그럼 런던에. 런던은 무조건 저는 토트넘이죠. 아 진짜 손흥민 그러니까, 때문에. 아 손흥민 때문에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진짜요? 토트넘 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함께 페널티킥 승부차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왔어요 토트넘도. 저메인 대포, 로비킨.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그 사람들 누군지 몰랐어요. 아 진짜. 그때 나 축구를 안 볼 때야. 아 그때 그냥 생뚱맞게 왔어요. 한국 아니, 선수 없을 때. 한국에서 하나은행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 연예인 팀 있으니까 네. 한번 조인해서 그치? 사랑의 페널티킥이라고 해서 해서 아, 효창구장에서 네. 샀는데 효창구장 그때는 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완전 카펫트 얼은 아, 거 있지. 진짜요? 겨울에 왔어 이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래서 페널티킥 하는데 네. 다 미끄러져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디딤발이 밀리니까 네네. 그런 데 처음 차본 거야. 아 진짜. 저메인 대포 나와서 자빠지니까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웃어요 막. 제발. 자기도 나와서 넘어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니까 그거. 아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토트넘 팬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 마티뉴 감독 유명한 사람이네. 아 로비킨 총 쏘는데 아 제가 걔야? 아, 그때 왔어서 몰랐어. 아마 토트넘 그때도 몸값이 싸서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인기 별로 없어서. 아 진짜 이거 어쩐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입 벌리고 있는 아스날 팬에게. 지금 보기를 넣어줬네. 아, 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딱 또 우리 이영표 선수 같죠? 아, 네네네. 그래서 그쵸.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손흥민 가서 빵 터진 거죠. 아, 팬심이 제가. 진짜 인연이 있네요. 그렇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게요. 뭐, 네. 원래 한국 사람들은 다 손흥민 팬이라고 생각했는데 토트넘 팬보다 하고 좋아요. 솔직히 인정 많이 했어요. 하고 이거 하면서 그 얘기는 살짝 꺼냈어요. 뭐 네. 토트넘 팬들보다 진짜 손흥민을 사랑해서 토트넘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댓글로 봤을 때 거의 80%는 맞다고.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경기 왜 봐? 그치,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는 뭐 반응이에요. 있어, 맞아. 네, 없잖아 네.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진정한 토트넘 인연이 있어서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저도 이영표 선수 솔직히 되게 좋아했어요. 수비수로서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죠. 박지성 전에 온 거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한국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일단 네. 난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 너무 웃기도 했어. 지금 보니까 해리케인 유니폼을 집게로 들고 이렇게. 그 어떤 내기를 했어요. 그 파비앙 씨 그 프랑스 분 아시죠? 네. 유튜브 콘텐츠 많이 찍었어요. 축구에 대한 거. 근데 프랑스랑 잉글랜드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8강에서. 네. 그래서 내기했어요. 라이벌 팀 셔츠 지는 사람과 입어야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리케인 선수 셔츠를 받게 됐어요. 제작진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아, 일부러 이걸 보냈나 보다. 네. 근데 저는 따로 준비했죠. 이 옆 사진 보면 그 네. 솔 캠블이라는 선수 있어요. 아, 옛날 맞아. 토트넘 레전드고 유소년 선수부터 쭉 뛰었어. 토트넘의 주장까지 한 네. 유소년부터 잘 자란 솔 캠벨 선수가 나중에 아스날로 갔어. 대학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적료 1도 못 받고 1원도 못 받고 아스날 넘어왔죠. 진짜 대단한 선수였고 토트넘에 뭐 별거 우승 안 해다가 아스날 오자마자 이제 리그 타이틀 한 두 개 우승하고 FA컵도 두 개 해서 절대 이 선수도 후회 없고 아스날 팬들도 너무 사랑해요. 진짜 토트넘 팬들 너무 분노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솔 캠벨의 어떤 심리 상태가 궁금해. 왜 그랬을까? 그때는 토트넘에 너무 오랫동안 뛰었죠. 그래서 예.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은 해줬어요. 하고 토트넘은 우승 가능성이 0이었어요. 아, 진짜? 마이너스였어요. 진짜 우승 아직까지도 못 했잖아요. 나 지금 약간 소름이야. 이게 지금 느낌이 해리케인 같은 거야. 아 그렇죠. 해리케인도 떠나야 해리케인이 돼요. 갑자기 아스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리케인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솔 캠벨은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해리케인보다. 네 인터뷰도 들었을 때 해리케인은 조금 네 그렇게까지 내가 다 부글부글한데 토트넘 팬들이 일어나라. 아니 해리케인도 뭐 인근 공격수로서 주장으로서 뭐 아주 미워하진 않지만 근데 솔 캠벨은 오르지 우승. 그거 생각하면서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냥 스포츠맨, 축구선수. 나는 우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되게 갈려져 있어요. 레전드 선수, 뭐 메시도 최근에 그렇지. 그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이제 100% 역사적으로 그렇죠. 최고의 선수. 솔 캠브도 아무리 잘해봤자 토트넘에서 인정 역사적으로 받으려면 타이틀이 없으니까.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스널가 제일 잘했죠. 맨유랑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현명했다. 네, 솔 캠벨이. 네, 아마 맨유한테 제안 받았으면 맨유로 갔을 텐데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엠브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난 딴 게 아니라 요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 대포. 대포. 멋있죠. 토트넘은 뭐 그 무슨 약한 새잖아요. 무슨 공 위에 약간, 떨어질 것 같은 새잖아요. 이거 왜냐면 싸움닭 아니에요. 싸움닭. 싸움닭 발복에 있는 거 이거. 예, 뭐라 그래 그걸. 대포랑 박차.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대포 알 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옛날 대포 알이야, 대포 알. 아스널 이름도 그거예요. 무기창고라는 무기창고. 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남쪽에서 시작했던 거 그 무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스널이라는 팀 네임도 있고 대포도 만들었으니까 이 배지가 있는 거예요. 무기 공장에서부터 나온 대포다. 그래서 이게. 닉네임도 Gunners라고 해서 총 Gunner라는 거. 그래서 진짜 이거 편파적 아니고 좀 세 보이잖아요, 뭔가. 네, 하고 멋있어요, 가네스라고 할 때. 근데 뭐 그동안, 뭐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포도 옆으로 잘못 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계속 비질비질 포도를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예, 네, 뭐 너무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잘하더라고요. 네. 자, 토트넘 쪽을 보면은 이제 뭐 여근 클린스만 최근에 감독 됐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 스퍼스 레전드잖아요. 아, 맞아요. 스퍼스 레전드고 예, 클린스만. 두 번 뛰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보면은 뭐 반말리, 아델, 뭐 박서준 씨, 뭐 BTS 등등. 아, 근데 BTS 박서준은 아마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 팬이에요, 여러분. 박서준 네, BTS.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지금 레전드의 그 역사를 쓰고 있는
케인하고 손흥민 네. 이런 선수들. 근데 또 정말 희한한 거는 토트넘이 그렇게 그 득점왕을 많이 또 그렇죠? 오, 많이 배출을 해요. 의외로 그래요. 오. 저도 보니까 그 기록 아스날 한 번도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디레이언이 앙리 말고는 3년 연속으로 앙리 말고는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요. 앙리 네. 말고는 그 이후에 없잖아요. 네, 벤 퍼시는 맨체스터 가고 난 다음에 한번 했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뼈 아팠어요. 그렇죠. 아스날 오랫동안 잘하다가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재정적으로만 조금 더 쏴주면은 네. 토트넘은 좋지 않을까도 싶고 해리 케인 일단 이번 여름에 떠나고 손흥민도 아마 떠나고 그러면 네,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몰라요. 네, 이블리 떨어지면 뭐 어쩔 수 근데 없죠. 근데 또 이 라자냐 사건이 또 있네. 이게. 아 이거 뭐 한국 팬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영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영표도 있었어요. 그렇죠. 2005년 6년 시즌에. 저 가뭇가뭇해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참 그 Tottenham's Day 네. 약간 셀러브레이션 하고 있었어요. 늘 토트넘 위에 한 네. 10년 동안. 근데 이때는 진짜 저도 아 이번 시즌에 끝났다. 그 10년 연속으로 했던 게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 앞두고 우리가 5위였고 토트넘은 4위였어요. 그럼 챔스는 토트넘이 나가게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마지막 하고, 경기만 잘하면 되네. 서로. 네. 하고 토트넘은 웨스트햄이랑 하니까 그때 그 시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그 전날에 이렇게 라자냐를 먹고 다음날에 갑자기 선수들 너무 많이 배탈 나가지고 그러니까 설사도 하고 토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 못하겠다. 약간 이런 것까지 너무 치사해져. 어떻게 보면 축구는 그냥 해야 되죠. 뭘 치사해? 뭐. 아니 집단 식중독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저 뭐야 그 저 영국 축구 그 리그에 얘기하면은 사무국에서 네. 경기를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데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 뭐 그거까지 인정해. 그래서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네. 리그를 좀 연기시켜주겠다 해서 그때 아마 회의를 했을걸요? 네, 몇 시간 뭐 연기해줄 맞아, 수 있다. 근데 또 경찰 측에서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팬들 관리해야 되니까. 하고 이것도 웨스트햄랑 하니까 또 웨스트햄 토트넘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팬들 막 짜증나게 기다리게 하면 그치. 안 된다. 아, 경기장에서 이거 잘못하면 폭동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냥 마무리 짓자. 그래서 이 시간을 연기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2시간, 네. 2시간만 늦춰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그 제 시간에 했어야 돼요. 아. 토트넘은 고마울 줄 알아요. 네. 그래도 졌어요. 네. 진짜요. 그런 기회 줬는데도 졌어요. 그래서 아스널과 사위하고 쭉 한 10년 더 그렇게 올라갔어요. 토트넘보다. 그렇구나, 이거 맞아. 그냥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라자냐 네. 사건이. 그래서 그 라자냐 챈트 팬들이 지금까지 해요. 아스널 팬 토트넘랑 했을 때 하고 웨스트햄 팬 토트넘랑 했을 때 막 조롱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웨스트햄이 아스날의 스코어를 정각판에 계속 중계를 했고 토트넘 선수들하고 관중들 봐라 이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라자냐 송을 불러가지고 네. 노래까지 하고 막. 네, 지금까지 부르고 있어요. 스테이디엄에 그냥 생뚱맞게 불러요. 네. 아스날 팬들 어쩔 때 토트넘 경기도 아닐 때 막 불러요. 라자냐 그 기억, 송을. 그 기억이 너무 약간 행복했던 시절이라서. 라자냐 송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근데 그 여기 조금 들어가는데. 아, We laugh ourselves to bits when Tottenham get. 라자냐, 오, 라자냐, 오. 그거만 들어도 야, 너무 행복해요. 와, 네. 진짜 유치해. 네. 그래서 토트넘 팬들한테 진짜 맨날 라자냐 먹이고 싶어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왜냐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알지만 챔스 리그에 나가고 못 나가고 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토트넘도 거의 못 나갔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쵸. 그래서 되게 큰일이었죠. 하고 되게 수상하죠. 솔직히. 그쵸. 반대 입장이었으면. 아스날에서 뭘 약을 탔든지. 아 절대. 아스날은 되게 신사적인 클럽이니까. 라자냐, 오, 라자냐, 오. 아니 근데 이것도 편파적인 거 아니고 아스널 웨이라는 거 있어요. 그 아스널 웨이는 옛날 하이브리 스테디움에 있을 때 그 로비 같은 데가 너무 옛날 약간 럭셔리 호텔처럼 생겼고 그 오너도 그 구단주도 되게 젠틀맨이었고 모든 아스널에 속했던 선수하고 또 상대 선수들은 아스널과 하는 행동은 진짜 조금 신사답다. 이런 거 진짜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치사한 구단 아니다. 약간 이런 레퓨테이션 가지고 있어요. 영국 내에는.
진짜요, 진짜요. 평소에 들어보니까 아스날 자랑하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아스날이 뭐 잘못하는 거 얘기했나 했더니 아스날 왜 이렇게 주장받는지. 아, 아스날 그만둬, 아스날 얘기. 자, 넘어갑시다 이제. 토트넘도 여기저기 적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역시 토트넘 팬들 찌질해요. 인정했어요? 안 했잖아요. 챔스 그립죠, 챔스. 그동안 챔스 그리웠죠? 근데 결국에 토트넘도 우승 못했잖아요. 아스날도 언제 꼬꾸라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네. 지금 내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데? 토트넘 팬들 진짜 짜증났어요. 당신들 저는. 진짜 쪼조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엉망이었잖아요. 저희도 결승전 갔어요. 운명이 아스널 쪽으로 있다. 맨시티가 좀 더 확 추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니, 얼마 전에 동대축구형 용만이. 아스날은 물론 그렇고 네네네. 토트넘도 여기저기 적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토트넘을 싫어하는 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아스날은 이렇게... 괜찮은 팀이에요. 다 얘를 싫어해요. 잠깐만, 런던 팀들.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돼, 이 사람. 아니, 말했잖아요. 싫어하는 팀도 진짜 많아요. 웨스트햄도 웨스트햄도 싫어하는 1위가 토트넘이야. 깜짝 놀랐어. 첼시도 진짜 제일 싫어요. 싫어하는 팀이 1위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한번. 일단 아스날하고 토트넘 그 라이벌리. 물론 둘 다 북쪽 런던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북쪽 런던 네, 출신이에요. 저는 바네트에 커서 바네트 사람들은 다 아스널 아니면 토트넘. 솔직히 진짜 이거 제가 아스널 팬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아스널 팬 더 많아요. 아, 바네트. 옛날부터 잘했고 북쪽 런던 자체에도 토트넘 팬보다 아스널 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리고 옛날에 토트넘 팬들은 대부분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The Jewish Team라는 reputation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인종차별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서로한테. 여기에는 또 뭐 인도 팬들도 많고 그런 이게 팬들이 막 응원하다 보면 유치해져. 그렇죠.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애 아빠들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대요. 진짜 유치해지는 거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북쪽 런던 라이벌리가 시작했던 거 아스널은 원래 남쪽 에서 시작했어요. 아~ 여기 보면 템스강이니까 템스강. 어떻게 따져보면 강남팀이었어요. 그렇죠. 아, 강남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은 원래 유일한 이렇게 북쪽 팀이었어요. 북런던. 근데 아스널은 이쪽에 공장이 있어서 시작했다가 아, 북쪽 가면 팬들도 많고 약간 여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옮겨버렸어요. 초창기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있는 땅에 우리가 이쪽 팬들 다 약간 잡고 있었는데 니네들과 이렇게 들어오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 나쁘고 그거는 1900년대 초반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부 리그 그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잠깐 쉬었어요. 네. 그때 토트넘과 꼴찌였어요. 하고 아스널은 2부 리그에서 6위였는데 다시 시작하면서 1부 리그를 확대했어요. 네. 이제 20팀에서 22팀. 근데 토트넘이 꼴찌니까 떨어져야 되나 아니면 22팀 확정하니까 그냥 유지할까 이런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에서 토트넘은 하락해야 되고 2부 리그로 하고 되게 조금 저도 이해 안 가는 거 6위 팀인 아스널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대결을 한 게 아니고 축구 대결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말도 안 돼. 그래서 토트넘 팬들 진짜 기분 나빴죠. 야, 이건 뭐야. 네. 지금 내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축구가 생각... 무슨 투표를 해서 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팬들은 아스널가 약간 그때 그 회장이 돈이 많아서 약간 이런 비링 뭐 돈 뒤에서 사바사바 네. 비리 저질렀다. 로비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 100년 이상 전인데 아직까지 토트넘 팬들 역시 토트넘 팬들 찌질해요. 네, 지금까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뭘 찌질해요. 아니, 이 양반 진짜 얘기...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뭐. 아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지금 내가 듣기에도 이상한데 이분들 입장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분하고 싸울 때도 옛날 얘기 꺼내면 얼마나 치사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제 와이프도 제가 뭐 한 5년 전에 회식 때 4시에 들어갔다. 그 얘기 지금도 해요. 너무 그렇죠. 치사하지 않아? 그쵸. 치사하죠. 치사한데. 100년 전 얘기인데 치사하지 않아요? 와, 아니, 말 잘하네. 말 잘해, 보니까. 아니, 봐봐요. 근데 네. 누가 봐도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했으면 몰라. 인정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늦게 들어왔을 때 인정했죠. 미안해라고. 그럼 인정하면 뭐라고 안 그러죠? 인정 안 하고 그때 아니, 와서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계속 얘기하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거는 없어요. 그냥 다 추측이에요. 아하. 아스널 우기는 입장은 아니 투표 공정하게 모든 팀이 투표했는데 아스널은 원래 옛날부터 1부 리그에 오래 뛰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일단 보면은 네. 일단 아스날을 좀 보면은 여기 레전드 선수들 뭐 물론 많죠. 앙리 뭐 유명하고 베르캄프 등등인데 팬들이 키아누 리브스 성룡도 좋아했었네. 데이비드 베컴 아들은 또 왜 아스날 팬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축구 진짜 아름답게 했죠. 벵거 시대 때. 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스날 팬이었어요. 그런 루머 있지만 공식적으로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그런 루머 소문이 있어요. 네.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여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로 보고 한강에 이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자랐었던 상계동 쪽으로 보고 네.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대문 운동장 뭐 요쪽으로 오고 여기에 첼시가 있지만 이쪽이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용산구 쪽으로 보거든요. 아, 오케이. 제가 살고 있는 동부 이천동. 네. 동부 이천동 풀럼이 이제 서부 이천동. 조금 이천동 더비. 예. 뭐 요 그럴 쪽 볼 수 있고 네. 여기에 그 버밍엄 왕궁이랑 여기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여기 우리 버킹엄 궁전 있고 네. 여기가 네. 이제 경복궁이랑 우리가 밑에는 지금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계시잖아요. 네, 네. 용산 거기에. 아, 첼시 팬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보통 봤을 때 네. 아스날이랑 첼시하고도 안 좋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하고 좀 안 좋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북런던 팀들 때문에 북런던에 있어서 그 라이벌리가 유지됐고 근데 다른 런던 팀들 솔직히 가까웠기 때문에 라이벌 되는 게 이 두 팀이에요. 밀월하고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잘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 그렇죠. 뛰었고 웨스트햄은 인기 좋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웨스트햄 팬이었고 진짜 제일 가슴 아팠던 거 자기 아들과 아스널 팬 된 게 원래 아빠 거 물려받아요 영국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 결정했을 때 웨스트햄은 2부 리그 뛰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아빠 제발 나 학교 가서 창피당하기 싫어서 아스널 팬 하게 해줘. 아빠가 그런 대화를 해요? 네 그런 대화를 했는데 웃긴다. 아빠는 뭐 허락은 안 줬지만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었어요. 아, 허락을 안 해요 그런 것도? 네네네 또 삐졌죠. 진짜? 네, 네 진짜요. 원래 같이 사랑하는 팀 보는 거가 그렇다. 로망이고 아, 아들하고 손잡고 가가지고 네. 같이 웨스트햄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팀이랑 같을 때 상관없지만 둘이 붙었다 그러면 네. 아들은 아스날을 응원하고 아 그거 늘 이겼어요 아스날 게다가 아빠 얼레리 껄레리 했어요 맨날 그래서 아빠가 너무 삐졌어요 좀 유치했어요 축구 봤을 때 우리 아빠 그래서 막 단방 가서 말을 안 해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진짜 솔직히 조금 후회해요 그때 어린 나이에 2부 리그라서 안 응원했는데 같이 아빠랑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근데 웨스트햄은 진짜 역사 깊고 그걸로 유명해요 오케이 웨스트햄 얘기는 좀 이따 이렇게 묶어서 할 테니까 지금 더비를 쭉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그거를 제가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아낸 게 전체 런던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인기팀 순위는 어떨까? 아스날이 1위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놀라? 깜짝 놀랐어요. 영국 사람들은 많이 알 것 같아요. 2위가 웨스트햄이더만. 웨스트햄 그거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토트넘이 꼴등 쪽에 가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2일 저일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첼시가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통계가 오래된 거 아닌가. 근데 첼시도 원래 그렇게 팬 많이 있는 편 아니었어요. 진짜 아브라모비치 들어와서 돈 펑펑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팬들이 조금 생겼고 그 전에는 그냥 약간 토트넘랑 비슷했어요. 그 지역 수준이. 팬들이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팀은 아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저 더비를 갖다 좀 이제 여기 1년에 좀 사건들이 있었네요. 성 토터링 엄의 날. 이게 뭐예요? 토터링 엄? St. Totteringham's Day. 이거 아마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아스날하고 토트넘 라이벌리는 원래 한 시즌에는 토트넘과 위에 있고 또 다음 시즌에 아스날 위에 근데 한 95년 그때쯤부터 아마 벵가 들어왔을 때 그때쯤부터 너무
오랫동안 아스널 계속 위에요. 어. 계속. 그래서 아스널 팬들이 만들었어요. 당연히 어. 토트넘 팬들 말고 이제 이 경기 이후에 토트넘은 절대 더 위에 어. 갈 수 없다는 날이죠. 이 경기를 우리가 이기면은 토트넘은 우리 위에 올라올 수 없다. 네. 아스널 팬들이 생각해서 세 경기 남았나, 네 어. 경기 남았나, 다섯 경기 남았나. 그래서 약간 조롱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럴 때마다 뭐 트로피 없고 근데 이거 막 우승한 것처럼. 당신들 진짜 쪼조네요. 그게 뭐요, 그게?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우승을 확정한 데도 아니고 뭐 챔피언스리그 우리 나갑니다 이것도 네, 아니고 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토트넘 우리 위에 못 올라옵니다. 네, 이걸 정한 날을 기념했죠. 기념한 그 날 가서 펍 가서 한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토트넘 스테이네 이게. 이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생겼는데 토트넘 팬들 그 생각 가지고 있었지. 곧 우리가 당연히 위에 있겠죠. 근데 한 십몇 년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이거 크게 행사하면서 토트넘 팬들 진짜 짜증났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아니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아스날이 잘해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엉망이었잖아요. 아, 몇 년 동안 진짜 암흑기 잠깐이었죠. 뭐 잠깐이야 지금. 3, 4년 동안. 3, 4년 그죠. 5, 6년. 지금 토트넘은 뭐 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올라가고. 네, 그거 진짜 최근 난리인데. 얘기예요. 저가 챔스 그립죠 챔스. 그동안 챔스 그리웠죠. 그거 네? 솔직히 제일 뼈 아픈 얘기예요. 아스날 그 챔스 우승 못했던 거. 그 전성시대 앙리 있을 때 우승했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 토트넘도 우승 못했잖아요. 네. 저희도 결승전 갔어요. 바셀로나한테 져가지고 뭐 우승 못했지만. 그걸 봤어요? 아스널하고 바셀로나 붙었을 때. 토트넘하고 어디랑 붙었어? 저 리버풀이랑 붙었었나? 그렇죠. 리버풀 그때? 당연히 우승했죠. 응원했죠. 네네네. 저도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얘기는 뭐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해 안 가지만 토트넘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나갈 때도 안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올해 아스날이 우승하려나 모르겠네 지금. 5점 차이고 13경기 남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맨시티가 치고 올라오는 게 아 맨시티가 좀 더 쫙 치고 올라오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 아니 얼마 전에 저 아스날이 삐끗했거든. 근데 같은 삐끗을 하더라고 얘네가.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불안하긴 해요. 옛날에 자신감 많았어요. 근데 최근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스날은 되게 불안정하고 한 번 지면 또 막 지고. 근데 정말. 이번 시즌 좀 달라요. 그때 맨시티한테 져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승리했어요. 내가 요번 경기 요번 주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아스날이 잘하면 가겠다 싶었어.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약간 운명이 아스날 쪽으로 있다. 약간 증거인 것 같아요. 그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마음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우승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제 더비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번 시즌은 이미 끝났지만 두 번 다 이겼으니까. 엊그제 그거 봤어요? 리버풀하고 맨유. 7대 0. 7대 더비전 그거. 더비전 모른다니까. 네. 리버풀가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지만. 놓고 봤을 때 아스날도 언제 꼬꾸라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죠. 예. 비선생 잠깐 기다려봐. 알아요. 내가 그렇다고 토트넘 그렇게 열성 팬도 아니에요. 입다 보니 파랑새 입었지. 이 양반 진짜. 자 이제 서북 런던 더비를 한번 얘기하겠는데. 네. 이게 메인 커플은 저예요. 근데 첼시는 그냥 끼고 싶은 그런 거죠. 제3자. 야 이런 씨! 나 미러울이야! 기억나죠? 그게 바로 토트넘 팬이에요. 아 방심하다 당했네. 아스널 파이팅! 야, 환자야 환자. 동대 축구형 용만이. 자 이제 서북 런던 더비를 한번 얘기하겠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첼시가 이제 떠오르면서 세 개 구단이 아스날 대 첼시, 첼시 대 이번엔 토트넘. 네. 이쪽도 이제 더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뭐 아스날도 솔직히 첼시랑 한때 라이벌이었을 때 뭐 무리뉴 감독하고 벵거 감독 진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던 맞아. 거 있고 첼시는 이렇게 주변에 약간 라이벌 팀 없어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 네. 한동안 풀럼도 오랫동안 없었으니까 굳이 뽑아야 되면 토트넘이다. 약간 이런 감정이 있어서 늘 그 경기 때도 옐로카드 경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선수 약간 영입하려고 했을 때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모드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여기 떴었잖아요. 네, 하고 첼시가 더 잘하는 팀이었으니까 돈도 많으니까 우리가 사겠다. 아하. 하고 어차피 모드리치도 이제 토트넘 떠나려고 했던 그렇죠. 마음도 있었는데 토트넘은 죽어도 니네들한테 안 판다. 다른 구단 돈 덜 줘도 우리가 그쪽에한테 팔겠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하겠다, 딴 데 팔겠다 그냥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첼시 진짜 기분 나빠했죠. 그래서 결국에 레알 마드리드 갔죠. 네, 거기 가서 레전드 됐으니까 지금. 하고 또 그 이후에 윌리안 선수 있잖아요. 아, 윌리안. 윌리안은 아스널 와서 조금 망했지만 첼시 갔던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토트넘 거의 계약까지 썼는데 첼시가 마지막 막판에 들어가서 아 이거 토트넘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뺏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첼시 거의 레전드 버렸죠. 되게 잘 활동하고 그렇죠. 윌리언 날아다녔죠. 네, 첼시에서. 그래서 그런 사건들 때문에 두 사이가 되게 안 좋고. 아, 그렇구나. 네. 보니까 토트넘이 아스날을 무조건 뭐 싫어하고 그쵸. 그 다음으로 첼시 싫어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첼시는 보니까 토트넘을 제일 싫어하고 네. 다음에 아스날을 싫어하고 네네네. 이렇게 셋이 물고 물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커플은 저희예요. 근데 둘이고. 첼시는 그냥 굳이 끼고 싶은 그런 거죠. 제3자요. 끼고 싶은. 네네. 질투하고 있어요. 나도 좀 껴줘. 네, 그런 라이벌 전 있으면 뭐가 훨씬 더 팬들이 집중했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우리 한국에서도 K리그 빨리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조금 네, 치사한 일들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네, 서로 간 설사성 막 불러대고 유치하지만 그 자극해줘야지 맞아요.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네. 네, 네. 더 열정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선수들도 오케이. 더 약간 파이어 있게 해요. 서부 런던 더비는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양념 같은 느낌인데 네. 야, 이 더비가 무섭네. 난 이거 지난번에 장지현 위원도 얘기하더라고. 네. 미러라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동런던 더비. 네. 이게 형 대박이죠. 그런데 제가 이걸 몰라요. 아, 미러를 몰라 내가. 그렇죠. 왜냐면 프리미어리그에 뛴 적도 없는 거 그렇죠, 같고. 그렇죠. 없어요. 그 뭐 FA컵 결승전까지 가서 유로파 리그 진출했던 거 같아요. 언제 한번 잠깐 반짝한 적이 네. 있어. 그렇죠. 근데 원래 영국 팬들하고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도 밀월이라고 하면 약간 훌리건 네. 그런 이미지 있어요. 팬들이 제일 세요. 백인 빡빡머리 그런 팬들 생각하면 돼요. 진짜 싸움을 제일 잘하고 훌리건 문화는 거의 없어졌어요. 영국에 대표적인 예의는 한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 몇 명이 펍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막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알라를 위해서 한 밀월 팬이 그때 나타나서 막 욕을 했어요. Q, I'm Millwall. 이런 식으로 나는 밀월이다. 그래서 막 맨손으로 싸웠어요. 그 세 명 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 네. 그래서 너무 크게 다쳤는데 자기도 그냥 본능적으로 I'm Millwall가 튀어나왔대요. 밀월 팬들 원래 그래요. 약간 싸울 때 무슨 싸움이든 축구랑 관련돼 있는 거 없어도 그냥 막 I'm Millwall, come on. 그러면 쪼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야 이런 씨, 나 밀월이야. 이거네 그냥. 그러면 도망가요. 이때 ISIS 테러범이래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테러범인데. 그러니까요. 네. 티셔츠에 암미러를 입고 네. 맥주도 나왔었다고요? 네. 스웨덴 맥주 회사에서? 기념을 위해서. 그래서 밀월 팬들 진짜 옛날부터 센다는 거 알고 있고. 야, 밀월 멋있네. 아 근데 무서워요. 밀월 팬들이. 진짜 이 경기장 근처도 가기 싫어요. 사람들이. 경기 날에. 조금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금. 네. 근데 밀월도 이 동쪽에 있고 또 동쪽에 있는 유명한 팀은 웨스트햄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벌전과 옛날에 생겼던 거 이 강북에 있는 공장하고 강남에 있는 공장 직원들이 이렇게 두 팀을 만들었어요. 네. 둘 다 그 제철소 그러니까 그런 너비였어요. 망치 보니까 딱 그쵸? 느껴지대요. 네, 맞아요. 제철소. 그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너무 라이벌 전이 시작했는데 되게 치열했대요. 1900년대 초반에. 근데 오랫동안 얘네들이 같은 리그에 안 뛰었으니까 솔직히 요즘 잉글랜드 축구 팬들도 잘 몰라요. 이 전통에 대해서. 네. 근데 만날 때마다 진짜 큰일 날 정도로 경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팬들이 진짜 그 Dockers Derby라고 해서 그 독 그 뭐 부두 같은데 이랬다고 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기 있을 때 그냥 하지 말라. 차라리 그냥 취소시키자. 이 정도로 아, 조금, 경기가 있는 데 네, 취소시키자. 네, 이거 우리가 통제가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이 배경으로 밀월하고 웨스트햄 팬들. 아, 그래 무슨 영화 있어요 그게? 그 홀리건스가 그거구나.
그쵸. 홀리건스. 네네네. 일라이저 우드가 출연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데 근데 솔직히 이 동쪽 런던은 조금 그걸로 유명해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옛날에 이민자들이 이렇게 해외를 들어왔을 때 동쪽으로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민자 많이 사는 동네로 조금 거칠게 싸우는 사람 많다. 지금까지 이스트엔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다른 런던 동네들보다. 그래서 동쪽이 좀 위험하다 느껴지는. 네. 웨스트엠들이 한번 그 공장에서 파업했어요. 약간 네. 페이 더 받으려고 얘네들이랑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더 신경전이 돼버렸어요. 니네들 왜 파업 안 하고 치사하게 야 이거 무조건 동참해야지. 네네. 파업은. 옛날에 그 훌리건 컬처도 되게 재밌는데 뭐 재밌다고 표현은 조금 맞지 않지만 싸우기 위해 경기 전에 모였어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네. 서로 전화해서 그 담당자들, 훌리건 담당자들 그래서 그 펍 앞에서 싸우고 경기 보자 이런 계획까지 짰어요. 아니 경기를 보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야 어차피 붙잖아 네. 한번 붙고 싸워보자 그래서 몇 시에 언제 인원 어느 진짜? 정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야. 가족이랑 안전하게 보러 갈 수 있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밀월은 계속 2부리그만 뛰고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 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야,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밀월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웨스트햄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리그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고 저번에도 웨스트햄과 내려갈 때 경기했어요. 근데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되게 싸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또 유명한 웨스트햄 팬이네요. 보니까 버락 오바마도 그렇고. 하고 옛날에 많은 잉글랜드 팬들이 웨스트햄 팬이었던 이유는 66년 유일하게 잉글랜드 월컵 우승했을 때 제일 많은 선수를 배출했던 팀은 웨스트햄이었어요. 잉글랜드 팀에 3명 있었어요. 주전까지. 그래서 제 아버지도 웨스트햄 팬이고 역사 진짜 깊은 팀. 웨스트햄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들 그런 여기 그런 얘기를 하네. 보니까 미롤이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아 미롤! 이런 팬들인데 그에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팀은 웨스트햄이다. 네. 웨스트햄 경기장에 가면 요즘은 조금 좋아졌지만 옛날에도 진짜 그 스킨헤드 백인 약간 인종차별하는 단이 있었어요. 나치 그런 것도 믿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없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두려워해요. 네. 거치네. 네. 이스탠드니까. 아버지도 혹시 약간 머리 많이 없긴 없었어요. 네, 근데 아니, 머리만 없으신 거지. 글쎄요. 미신이진 않았지. 그런 거 네, 얘기 맞아요. 안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요. 나는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비눗방울을 이렇게 막 난리. 그 노래죠. I'm forever blowing bubbles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냥 자기 팬 찬트 그런 송이 있는데 blowing bubbles 하면 약간 행복하다, 뭐 널널하다 이런 의미로. 그 뒤쪽의 의미 뭐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 네. 근데 버블 같은 거 계속 경기 전에도 막 하고 막 골 넣으면 버블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굉장히 저 팀은 감성적이다. 여성적인 감성이 있나? 알고 보니 이게 스킨헤드들이 좀 있는 그런 팀이었네. 그런 센스티브 사이드도 있죠. 네. 야, 그럼 미러라고 예를 들어 지금 웨스트햄하고는 붙을 일이 없지만 FA컵 같은 경우에 네, 컵 대회는 붙을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그때 웨스트햄이 2부 리그로 내려갔을 때도 했던 것 같아요. 2011년, 12년 그때도. 그래서 최근에 기록도 있지만 예전 같진 않은 이유가 계속 붙어요. 그 라이브리가 약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같은 거 계속 살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 팀 로고도 미러는 세죠. 내가 본 사전 중에 제일 센데. 그러니까 팔 벌리고 달려들고 있네. 잡아먹을 것 같죠. 얼마나 귀여워요 첼시는. 지팽이 들고 있는 사자 아니에요. 이게. 이 동네는 진짜 너무 달라요. 이 서쪽 런던 여기는 진짜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 진짜 그 명품 가게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너무 다른데. 근데 첼시 팬도 만만치 않아요. 팬들은 또 이쪽보다 조금 더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도 세긴 세요. 첼시 팬들. 마지막 더비 하나가 이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M23, M23인데 M23 더비인데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앤 호프 알비온.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면 브라이튼 앤 호프 알비온가 없는 거죠. 제가 브라이튼 알거든요. 저 밑에 이제 남쪽에 그쵸. 해안가에 있는. 너무 멀어요. 한 50km 이상일 것 같은데. 네. 제일 먼 라이벌이에요. 거의. 그 이유는 근처에 다른 팀 잘 없고요. 멀리 가야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일 가까워요. 근데 또 여기랑 연결되는 도로 이름이 M23예요.
그 고속도로에 23번 국도 이런 거네. 네, 그 모터웨이라고 해요. 맥 경기를 통해서 이 라이벌리가 생겼어요. 리그에서 올라갈 때 경쟁했거나 아마 70년대쯤에 감독 서로 원래 같은 팀에 뛰었던 선수들이었어요. 아. 그건 또 토트넘 선수 출신이었어요. 테리 베네블스 90년대도 토트넘 감독 돼서 좀 유명했어요. 잉글랜드 대표 감독이었기도 하고 부주장으로 뛰었어요 토트넘에. 근데 앨런 멀러리가 주장이었고 감독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던 선수라서 토트넘 뛰었을 때 서로 약간 질투했고 그런 신경이 있었어요. 네. 상대 이렇게 팀 감독 되면서 경기할 때도 서로를 감정 약간 못 감추고 선수들도 같이 약간 싸우자 우리 감독을 위해서 하고 중요한 경기 때 많이 만났어요. 1부 리그 올라가는 뭐 거는 경기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팬들도 막 되게 열정 더 쏟아붓고 M23에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원정 경기에도 많이 갔어요 팬들이. 아하. 그래서 많이 가면 그 분위기가 진짜 약간 심하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봤을 때 Great Exhibition 요즘 뭐 부산 엑스포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초가 Great Exhibition이에요. 영국의 1800년. 박람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수정궁이라고 해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 자리에서 축구하고 있으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FC고 그 위에 있는 로고. 아, 요게 지금 수정궁을 갖다 형상화했구나. 네네. 이 경기장. 그렇죠. 아, 근데 그럼 이거 진짜 수정으로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뭐 그때 옛날에 유리로 만들었어요? 유리하고 철. 약간 그런 벽돌 없이 만든 건물로 최초로 그렇게 큰 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자리에 이 팀이 생겨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독수리가 약간 이 안에 산다 약간 이런 상징으로 독수리를 했어요. 근데 독수리 되게 세고 그렇잖아요. 브라이튼 팬들은 원래 옛날 지금 그 배지 보면 약간 그 갈매기인데 그래요, 갈매기예요. 원래 귀엽잖아. 돌핀이었어요 돌고래. 아 돌고래였어요 네. 원래 마크가?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이 맨날 독수리 노래를 불러요. Eagles, Eagles, Eagles. 그래서 놀리려고 돌고래였지만 돌고래였는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Seagulls, Seagulls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니네들 독수리 왜 불러? 우리는 Seagulls, Seagulls. 우리 갈매기 부를 거야. 네, 그래서 생뚱맞게 갈매기 독수리하고 갈매기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약간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 삐져가지고 조롱하듯이 막 이렇게 Seagulls, Seagulls 같이 했구나. 결국에 구단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배지. 이게 뭐야 이 사람? 갈매기를. 갈매기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래서? 놀리기 위해서. 어 프라이팅. 저쪽 놀리다가 네. 아 그게 진짜 잠깐만 괜찮은데? 네. 우리 갈매기로 바꿔 이렇게 된 거예요. 브라이튼 가면 갈매기 진짜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정도? 네. 근데 진짜 두 팬들은 붙을 때 심각하다고요? 제일 심해요. 그래서 그 퇴장당하는 선수도 많고 이 경기 할 때마다 되게 열정적. 그래서 뭐 저 신분증 검사까지 한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티켓만 보여주고 들어가지. 네. 네, 근데 여기에는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많은 팬들은 평생 금지당했어요. 그 경기 보는 거. 네, 저희 가서 싸우면 진짜 평생 축구 경기장 그렇죠. 못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 속일까봐 여권 가지고 아니면 면허증 가지고 티켓에 네. 있는 이름이랑 제 이름 맞다고 보여줘야 돼요. 네, 그 정도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경기. 기억나죠? 아스널과 최근에 토트넘랑 이겼을 때 한 네. 팬과 아스널 골키퍼 등을 치려고 했잖아요. 맞아. 그 발로. 네. 그게 바로 토트넘 팬이에요. 네. 네. 얘기하다 보면 이러고 있다. 나 정말. 와, 방심하다 당했네. 아, 방심하다 당했네. 제가 사실 그 뭐 토트넘의 극성 팬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당장 멱살 잡았겠지만.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색깔만 이렇게 입고 와서 다행이고. 우리가 런던 팀의 더비를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수박 겉할 게 아니냐. 왜? 리버풀, 에버튼, 맨유. 맨유, 리버풀, 맨시티. 맨시티. 그쵸. 이쪽 동네 왜 안 가냐. 거기는 뭐 장난 아니잖아요. 저번 편에 말했죠. 런던은 북쪽 무시한다. 예. 저도 무시해요. 안 할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 네. 불러주시면. 큰일 날 줄 알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모셔서 우리가 깊은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 네. 아스널 파이팅! 야, 환자야 환자. 아스널 환자. 이런 도시들 가면 진짜 볼거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 구경할 게 아니에요.
영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승한 맨시티 이거에 대해서. 맨유 팬들도 알아요. 네. 뭐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 아니다. 그렇죠. 10년, 15년 동안 맨시티 못 잡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챔스 우승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동대축구형 용만이. 우리 지도 시리즈 확장편 중에서 이제 영국 중부 팀을 피터가 쭉 리드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제일 낯선 팀은 한국 팬들한테 아마 코벤트리 시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코벤트리 시티 근데 프리미어리그 시작했을 때 90년대 초반 속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괜찮은 센 팀이었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예상치 못하고 그래다가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되는 거죠. 그냥 선수도 떠나면서 돈도 못 버니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스테디움 경기장도 잃을 정도로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몇 리그에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다시 2부까지 올라왔고 다시 프리미어리그 시도 내년쯤 될 것 같은데 찐 조금 나이 있는 축구 팬들은 코벤트리 시티 당연히 1부 리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사 있는 팀이죠. 옛날에 잘하는 선수들도 많았어요. 우리한테 생소해요. 그쵸. 근데 이거 프리미어 리그에 올라오면 우리가 진짜 다 알거든요. 네. 심지어 더비 카운티 뭐 이런 팀들도 뛰었었으니까 그쵸. 우리가 네네. 다 알거든요. 그 전에 코벤트리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 뛰었었고 그 이후에 더비 카운티가 올라오면서 뭐 꽤 오랫동안 했죠. 약간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렇죠. 더비하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거리 때문에 되게 큰 라이벌이고요. 네, 더비 카운티도 한때 되게 잘하는 선수 뭐 파울러 원첩, 뭐 킹 클란세 그렇죠. 선수도 있었고 되게 무슨 도시예요? 커벤트리. 커벤트리 도시예요? 커벤트리는 솔직히 시골이에요. 근데 이 중부 도시들 저도 최근에 그 촬영 때문에 울버햄튼도 처음 가봤어요. 왜냐하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갈 이유 없죠. 이런 도시들 가면 진짜 공장들 많고 밥 해주는 거 그거 같나요? 그 식판 때문에 식판. 저도 너무 약간 실망하고 같이 간 한국 연예인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이런 영국의 모습 보여줘. 날씨도 우울하고 괜찮아. 건물도 되게 오래됐고 영국이 구경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축구랑 음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스키. 축구 위스키 축구 위스키 에바지 골프까지. 볼거리 이런 거는 이태리다. 이태리죠. 못낸 거 볼거 이탈리아. 날씨 거. 이탈리아. 음식 맛있잖아. 음식. 남쪽에는 괜찮은 도시 있고 볼거리 있는데 남쪽 사람들도 중부부터 북쪽까지 되게 무시해요. 네. 저도 약간 포함해서요. 그래서 코벤트리도 그렇게 놀려요. 아무것도 없다. 코벤트리 갈 필요 없고. 네. 울버햄튼도 약간 비슷하고 노팅엄은 조금 더 괜찮은 게 로빈 아시죠? 네. 로빈 후드는 노팅엄 출신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래요? 그 숲이 되게 유명해요. Sherwood Forest. 그래서 포레스트가 있네. 네네네. 그래서 포레스트라고 해요. 노팅엄 포레스트. 하고 옛날에 유러피언 컵 그 챔스 리그 전에 그것도 우승했어요. 맞아, 맞아. 브라이언 클러프라는 영국 감독이 있었는데 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 우승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이런 약간 시골 팀이 유러피언 컵을 우승하고 브라이언 클러프 그것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고 진짜 전형적인 영국 잉글랜드 매니저였어요. 그냥 소리 엄청 많이 지르고 선수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그렇구나. 멋있었어요. 근데 이 팀도 EPL 처음 생겼을 때 당연히 커벤트리처럼 속해 있었다가 떨어졌어요. 하고 진짜 오랫동안 올해 다시 온 거죠. 올 시즌. 그렇죠. 몇십 년 만에. 아니 올 시즌 들어와서는 초중반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괜찮았죠. 예, 네. 10위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10한 2, 3위까지도 네. 치고 올라간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는 지금 밑에 와 있단 말이죠. 선수를 너무 많이 영입했죠. 한 30명 가까이. 그래서 너무 바뀌었으니까 돈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뭐 제시 링거드 그 한국 선수도 샀다가 바로 임대를 시켰잖아요. 그 그리스 쪽으로. 그렇죠. 황규조 여기서 했다가 임대 보냈다가 지금 FC 서울 와서 뛰잖아요. 너무 약간 그렇죠. 안타까워요. 약간 돈 쪽으로 약간 투자 쪽으로 했는데 황규조한테 되게 그렇구나. 안 좋았죠. 네. 너팅감 다담 경기 아스날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포기했다고 이미 얘기했죠. 2위는 괜찮아요. 2위는 너무 좋은 승적이에요. 아스널한테. 누가 상상했어요, 1위. 예. 자, 실망했지 않아요? 오케이. 아무래도 우리가 리버풀하고 이제 맨체스터 이쪽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로부터 역사상으로도 제일 강한 영국 팀들은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렇죠. 두 네. 개죠. 저 아스널 팬이지만 인정을 네. 해요. 진짜 축구 역사는 맨유하고 리버풀 썼다. 퍼기슨 시대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먹고 사는 거죠. 왜냐면 한 10년 가까이 우승을 못 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1위 유지하고 있는 네. 거 진짜 대단한 거죠. 맞아. 근데 여기 이 도시 안에 세컨드 팀들이죠. 원래 그렇게 불러요. 이런 조금 더 작은 도시의 두 번째 팀. 되게 그렇죠. 좀 기분 나쁘지만 그 팬들. 그럼 맨유에는 맨시티가 되겠고 그렇죠. 리버풀에는 에버튼. 에버튼. 근데 맨시티는 요즘 너무 많이 우승하니까 본인들이 그치. 절대 세컨드 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약간 역사하고 전통 때문에 맨유 팬들 계속 우기고 있지요. 우리는 아직까지 승리도 더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 트로피도 훨씬 더 많고 니네들도 뭐 한 20번째 우승하면 그때 와서 얘기해놓고 그래서 계속 서로 아직 무시하고 멀었어, 사실. 네 멀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그냥 우승하면 맨시티예요 이 영국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승하면 맨시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첼시부터 해서 아브라모비치 들어오면서 돈 때문에 우승하는 개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렇죠 만수형이 들어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또 맨시티한테 배턴 터치 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솔직히 전통하고 역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이런다? 주로 외국인 투자자하고 감독도 외국인 선수들도 영국 선수 거의 없을 때 기분도 나쁘고 약간 인정 안 하는 정도로 그거는 진정한 승리 아니다. 너네들 무슨 돈 가지고 축구해? 축구는 진짜 진정한 감독의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나마 맨시티 조금 인정하는 거 네. 과디올로가 들어와서 이쁜 축구도 하고 그 시스템화도 이렇게 하고 무리뉴랑 너무 달라요. 첼시는 진짜 미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옛날부터 미움 받은 게 너무 잘해서 그래요. 또 다른 문제죠. 돈 그치. 때문에 보다 너무 독보적이니까 그냥 맨날 우승하니까 13번 했잖아요. 퍼기슨 그 타임 프레임에서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맨체스터 시티는 조금 사랑받는 것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축구. 맨시티는 약간 우리 글로리 팬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네. 팬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잘 나니까 그렇지. 그런 팬들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맨시티는. 특히 해외에 진짜 많이 생기고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도 맨시티 팬이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축구를 워낙에 잘하고 펩 가르디올라 팬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국에 그런 팬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게 그러면 욕 진짜 많이 얻어먹죠. 이쪽 출신 아닌데 갑자기 맨시티 응원한다. 글로리 팬 이런 지정받고. 그래서 맨체스터 내에 진짜 이제 어린애들이 거의 다 맨시티로 가는 게 그쵸. 맨유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옛날에 진짜 70-80%는 다 당연히 맨유로 가고 맨시티도 프리미어리그 처음 생겼을 때 속한 팀이었다가 또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렇죠. 이 3분리까지 떨어지고 위기가 있었다가 그 만솔 전에 기억나요? 그 시나와트라 그 태국 총리인가? 1년 동안 구단 주였어요. 그래서 에릭슨 감독, 원래 잉글랜드 감독을 데리고 와서 되게 잘했어요. 거의 약간 챔스 들어갈래다가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또 본인 나라에서 막 체포도 당하고 그래서 빨리 팔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만수르가 되면서 호비뇨 선수도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시대가 시작됐죠. 태국 자본이 유럽 축구 들어왔을 때 있었어요. 맨시티 사고 AC 밀란도 사고. 근데 1년만 있다가 바로 빠졌어요. 이탈리도 그래요? 이탈리도 AC 밀란 들어왔었죠. 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 자본이 같이 들어왔다가 팀을 인수했다가 빠졌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 배지 같은 거 봤을 때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배 여기 보이죠? 진짜 둘 다 배가 있어요. 그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맨체스터가 부유한 도시를 돼버렸어요. 무역을 뜻하는 거.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되게 크게 나는 게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이런 배들 안에서 노예를 싣고 미국을 보냈다. 그래서 이런 거 빼야 된다고. 되게 핫한 이슈예요. 지금 그러네, 영국에서. 진짜,
근데 양쪽 팀은 그런 거 아니고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그 운하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사이에 있는 운하에 네. 거기를 운영하는 배다 이거는. 근데 이 배 너무 커서 그쵸? 절대 안 하는 거라고. 아니 그럼 보수를 좀 줄이든지. 그러니까. 이름 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욕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또 로고 바꿔야 되나. 근데 로고들 이 엠블럼 배지가 팬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속삭했던 게 원래 아스널 배지 이거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리버풀처럼. 네. 근데 한 2000년 중반부터 커머셜 쪽으로 더 심플하게 맞아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울브스도 그렇고 많은 구단이 조금 찍기 쉬운 그랬구나. 로고로 바뀌었어요. 유벤투스 제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례예요. 유벤투스 로고 너무 바뀌었잖아요. 요즘 그냥 J인가? J예요. J이고 요즘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니까 력 같은 한자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진짜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자권 사람들이 보며 힘력자처럼 보이게 힘력자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쁘긴 한데 그러니까 딱 보면 비주얼적으로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옛날 이렇게 역사 담겨져 있는 뭐였죠? 되게 복잡해서 우리 그거잖아요. 얼룸말 우리가 한번 두 분 다시 모여가지고 엠블럼만 한번 정리할게요. 네, 그거 그렇죠. 한번 네네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짜 너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아니 근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맨시티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단 중에 하나다. 아. 우리나라 선수가 뛰지도 않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참 저도 좋아하고 그쵸. 경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한국 사람 돈 좋아하잖아요. 이런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다 좋아해.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더 명품 밝히는 나라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네. 월드컵 때도 해외 선수 왔을 때 너무 놀랐잖아요. 명품 백도 많이 보이고 그런 거. 그리고 솔직히 맞아. 영국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은 물론 뭐 세상에 많으니까 그 명품 가게 1위는 중국 사람이지만 에이. 2위는 한국 사람인 거 팩트고요. 그래서 약간 명품 팀이잖아요. 명품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축구 잘하면 좋아해요. 하고 다 그 구단 줄 알잖아요. 그쵸. 만수를 모르는 영국 축구 팬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다 아는 건 만수라고 하면 저 어디 여행 가는 프로 할 때 저한테 용만수르라고 그러면서 돈 쓰라고 그러고 그랬거든. 그 정도로 만수르 그냥 돈 많은 사람 그쵸. 만수로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거 좀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그런 거 없지 않을까요 형? 또 맨유 사실 한국에서 너무 강하잖아요. 그쵸. 옛날에 박지성 선수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팀이지 우리나라 팀. 그리고 뭐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백화점에 또 맨유 샵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맨시티는 아무래도 맨유 라이벌이니까 한국 시장을 좀 뺏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 말도 맞다. 싶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맨시티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7월 달에. 네. 김민재 선수가 맨유 간다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신문도 나왔고 왜냐하면 마이아웃 조건 있기 때문에 사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팀은 사기만 하면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연입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김민재 선수는 맨유 가면 한국이 다시지 뭐 다시 맨유로 쪽으로. 근데 무엇보다 우승 많이 하고 과디올 감독 있으니까 한국 팬 많지 않을까요? 뭐 사람이, 저도 그렇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승을 레알 마드리드 했고 잘하는 게 맨시티 잘했는데 우승을 레알 마드리드 했고 이 노스웨스트 더비를 또 빼놓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솔직히 영국에서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네. 불리지 않고 그냥 맨유 리버풀 더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이 두 팀이 진짜 역사상 최고 두 팀이죠. 영국에서 맨시티 아직 그쵸. 멀었어요. 리버풀도 우승 많이 했고 퍼거슨 네. 감독이 이제 시작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맨유 감독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발언 우리가 이제 리버풀 쭉 우승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니네들 끌어내릴 거다. 욕 많이 쓰면서 이 문장 하나 했는데 We're gonna knock them off their effing perch. Perch은 뭐 새가 앉아있는 그 자리고 저기서 완전 그냥 쓰러뜨릴 거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동기부여도 생기고 왜냐면 그 전에 맨체스터 역사상으로 봤을 때 처음 유로피언 컵 우승했던 팀 잉글랜드에서 맨유고 하고 리그 우승도 많이 했다가 이제 전성기 리버풀한테 이렇게 갈아타면서 다시 끌어내려야 된다 우리 그래서 그때
그때부터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시작하면서 우승 몇 번 하니까 리버풀은 처음에는 좀 무시했다가 얘네도 너무 멀었다. 디비전 1 그 1부 리그 승리하는 기록 완전 압도적으로 리버풀이었는데 어마어마했죠. 네, 한 18개 정도. 지금은 맨유 20번, 리버풀 19번. 그렇죠. 딱 하나 차이로. 하나 차이네. 하나 최근에 차이로. 클럽과 우승했으니까. 그다음에 어스날, 그다음에 에버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퍼그슨 시절 때 13번 우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맨유는 아마 한 6개, 7개밖에 없었는데 한 10개 차이잖아요, 리버풀. 그래서 리버풀은 그냥 계속 쓸어 담아가지고 리버풀은 에이, 네.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 치열하게 되는 거였죠, 계속. 그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맨유 팬들이 리버풀 경기할 때도 안 할 때도 그 박지성에 대한 응원가 조금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아프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 포인트는 박지성 나라에서 개고기 먹는 거가 아니고 그거는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리버풀에서 쥐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고 그렇죠. 맞아요. 리버풀 사람 까는 거가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그 앞에만 잘라서 개고기 먹는 나라에선 박지성 이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건 아니죠. 비난 아니에요. 리버풀 까는 거였죠. 리버풀 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갖다 쓴. 네. 언제나 N1가 수준이 낮아요, 보통. 네, 그렇죠. 네. 네네네. 좀 웃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지금 거의 개고기 금지시키는 법 지금 뭐 만들고 있으니까. 하고 맨유 팬들도 알아요. 뭐 한국이 이제 그런 나라 아니다. 그렇죠. 그냥 약간 재밌는 노래 만들기 위해 하고 리버풀 팬도 진짜 그거 듣고 너무 기분 나빴죠. 무슨 쥐고기 먹네.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얘기 나온 김에 이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이 팬들의 어떤 그 뭐 느낌? 이게 다 달라요? 어때요? 솔직히 저도 인정해야 되는 건 리버풀 팬이 진짜 진정한 찐 축구 팬이다. 그 You Never Walk Alone 그 노래부터 그쵸. 해서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축구를 좋아하고 너무 올인이고 맨시티하고 맨유 조금 5-5 이렇게 갈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니네들 그냥 우승하는 것 때문에 맨유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진짜 찐 팬들 그 다음에 제일 안 찐 팬들 돈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돈 많이 투자 받으면 막 다른 팬들 막 무시해요. 맨유가 맨시티한테 하는 그 응원가 중에 도시는 우리 거다. 맨체스터는 is our city. 그 city라는 거 이름에 네. 있으니까 the city is ours. 그러면 맨유 팬들이 이렇게 반대로 the city is yours, the city is yours. 20,000 empty seats. 2만 개 자리는 비어 있는데 도시는 네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맨시티 경기 가보면. 특히 요즘 이제 우승도 거의 확정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가요. 주중 경기 특히. 그래서 맨유 팬들이 계속 이렇게 까고 그래서 순위 매기자면 진짜 1, 2, 3 이 정도. 요 순서네 그냥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 맨시티 못 잡지 않을까요? 유소년 팀이 너무 잘 돼 있고 퍼스트 리그 너무 잘 돼 있고 구단주가 맨시티 외에는 팀 12개가 가지고 있어요. 12개나? 일본 요코하마 가지고 있고 호주에 멜버른 가지고 있고 뉴욕 FC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팔레르모 가지고 있고 키워야 될 유망주들은 다 안에 보내요. 팔레르모도 지금 이탈리아 2부 리그인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맨시티 유망주들을 보내고 키우고 나중에 데리고 와고 이거 완전 문어발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선수들 다 나중에 다 결집시켜서 맨시티에서 뛰게 하고 최고의 선수들은 자기 유소년 팀이거나 자기 입이 싸놓고 12팀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과디올라가 언제 그만둘지. 솔직히 과디올라가 없으면 솔직히 그 전부터 돈이 많았는데 그치. 우승 띄엄띄엄 하고 과디올라 와서 이제 그냥 독점으로 그쵸. 하는 거고 돈만 주면 계속 하지 않을까 진짜 원했던 거 과디올라 원래 한 구단에 오래 있지 않잖아요. 한 4년 5년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오래 있었던 구단가 바로 맨시티야. 왜냐면 개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없지. 지금 2,200만 유로 받잖아요. 야 2,200만 유로 얼마 받는 거냐? 300억 정도 받고 있어요. 1년에 그렇죠. 300억 받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형이면 어떻게 돈 하실 거예요?
아 거기 야 뼈를 묻어야지. 아니 근데 과디올라는 진짜 자기가 그 프로젝트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떠나는 스타일이니까 이 돈은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이, 어느 근데 이미 많이 벌었잖아요. 월말에 월급이 들어오면 신한은행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면 기분이 좋죠 솔직히. 근데 조금 어디 신한은행 뭐 우리 은행이 나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희망하는 기분이 거 좋죠. 바르셀로나도 어쩌면 메시 다시 영입할 수도 있다. 네. 약간 과디올라도 바르사 다시 살아남게끔 하고 싶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면 자기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다 누릴 거 누려봤잖아요. 스페인에서도 그렇죠. 누리고 다 누려봤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적인 축구 팬들이 다 이복이 집중된 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아 나도. 제 생각에 챔스 우승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다 했다.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많은 축구 팬들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퍼거슨이 이끄는 맨유 하고 과디올라가 이끄는 맨시티 그거 진짜 팽팽했을 것 같아요. 퍼거슨도 과디올라처럼 그만큼 우승했고 맞아, 계속 맞아. 팀을 바뀌면서 그거 못 봐서 너무 아쉽고요. 진짜 그 싸움은 그렇게 진짜. 붙었으면 어디가 이겼을까? 왔다 갔다 했을 것 저는 같아요. 저는 맨유라고 봐야죠. 나도 맨유. 그쵸. 너무 셌어. 그때 박지성이 있었거든. 뭐 박지성, 로이킨, 라이언 기그스, 베캄 그쵸. 드와이트 요크 그 말도 안 되는 팀이었어. 말도 안 되는 팀이었어 그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뛰면서 마치노도 테베스도 있고 다 진짜 미친 팀이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퍼기슨과 그 기록 가지고 있죠. 모든 축구 감독 중에 트로피를 제일 많이 그렇죠. 이겼던 거 한 50개 정도인가? 진짜 과디올라도 지금 한 31 정도인데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과디올라 감독이. 리드는 솔직히 Dirty Leeds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상대 선수 그냥 죽여버려. 그 You Never Walk Alone 이미 가졌던 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영국 신문 처음 봤을 때 이거 신문이에요? 알렌 스미스 선수 때문에. 알렌 스미스 선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잔지 형우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리드는 솔직히 Dirty Leeds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상대 선수 그냥 죽여버려. 이 정도였어. 좀 많이 개방적이고 많이 심하긴 한데 절대 프렌들리하지 절대 그렇지 않죠. 않으니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동네 축구요 용만이 여기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두 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지사이드 더비라고 하잖아요. 네, 머지사이드, 네. 그 머지 리버 때문에 머지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 강가 옆에 그렇죠. 이 두 팀. 근데 보면 딱 배지부터 보면 에버튼이 먼저 생겼던 구단이에요. 78년에 1878년 훨씬 후에 생겼어요. 영국은 진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에버튼 팬들은 우리가 먼저였고 니네들 왜 우리 도시에 들어왔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에버튼은 아스널 이후에 그 1부 리그에서 쭉 제일 오래 있었던 팀이에요. 리버풀 같은 경우, 맨체스터 같은 경우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근데 네. 에버튼은 올 시즌 그래서 더 위기예요. 진짜 그 역사 깊은 이블리 기록이 있는데 하고 옛날에 에버튼도 유럽에도 잘했고 영국에도 진짜 탑 3 팀 중에 하나였어요. 80년대 잘하는 선수도 많았는데 진짜 한 20, 30년 약간 아스널하고 토트넘처럼 리버풀과 압도적으로 앞서갔죠. 어허. 그래서 이 머지사이드 더비 그 경기는 아직까지 중요하지만 솔직히 순위 싸움은 아니잖아요. 에버튼은 네. 늘 조금 훨씬 밑에 그렇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등 위기에까지 있으니까 네. 네. 더비를 왜 프렌들리 더비라고 불러요? 프렌들리 더비? 에버튼 리버풀 더비 프렌들리 더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 아마 비꼬이는 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절대 프렌들리 절대 그렇지 않죠. 프렌들리 더비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영국 사람들 그 유머 감각이 그런 거예요. 비꼬는 거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아마 그 더비 중에 거의 그 퇴장이 제일 많은 더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싫어하고. 근데 신기한 거 한 도시니까 여기 출신들 에버튼 팬 선수 리버풀에도 뛰고 리버풀 팬 선수 에버튼에도 뛰는 케이스가 꽤 많았고 그 대표적인 거 제이미 캐리가 리버풀 선수 있잖아요. 네, 그냥 원 클럽 그냥 쭉 은퇴할 때까지 네. 완전 큰 에버튼 팬이었대요. 그래서
가족한테 너무 약간 유감스럽게 됐다고 자기가 리버풀에 뛰니까. 근데 에버튼이 안 받아줘가지고. 나는 저 영국을 몇 번 갔어도 런던만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만 이렇게 다니고 이 여기 중부를 못 가봤어요. 간 적 있어요? 저도요 런던만 가봤어요. 그렇죠. 런던하고 스코틀랜드. 난 특히 여기 저 리버풀을 꼭 가보고 싶어. 야, 저도요. 맨유하고 맨체스터하고. 근데 남쪽 사람만 무시하는 도시 아니고 맨체스터도 솔직히 많이 무시를 해요. 네. 리버풀은 조금 우리 수준보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런 막 응원가 중에도 니네들은 너무 못 산다. 뭐 복지 집에서 산다.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쥐 구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놀려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이미지 있어요. 진짜 조금 저층 그런 이미지 있지만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유산물도 되게 많고 옛날 건물 멋있는 거 많고 비틀스, 여기서 문화 비틀스 많이 했죠. 노래잖아요. 특히 비틀스가. 비틀스, 저도 비틀스 노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예쁜 곳도 많고 네,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옛날에 그 비틀즈가 공연했던 그 뭐 저 있거든요. 지하의 그 무슨 바 같은 데서 The Cavern. 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코스 중에 하나라고 꼭 얘기하던데. 그렇죠. 영국 사람들 관심 있어요? 그 다. 네, 비틀즈에 관심 너무 많죠. 여기 출신이니까.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리버풀은 약간 음악의 도시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음악의 도시. 음원가 중에서도 비틀즈 음악들 막 깔리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 리듬 타서 그쵸? 막 서로 욕하고 그런 것도 많고요. 근데 사실 저는 리버풀 좋아하는 이유가 뭐 옛날에 라비 파울러 그리고 또 비틀스 도시니까 좋아하고 그거 대박이잖아. 음원가 You'll Never Walk Alone. 아 진짜요? 그냥 연상으로만 봐도 소름 돋는 거고 뭐 되게 너무 감동적인 건데 경기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그러니까 모든 축구 팬도 리버풀 가서 경기 보는 거가 꿈인데 저도 못 가봤는데 그 You Never Walk Alone 약간 더 의미 가졌던 게 여러 가지 약간 그런 트레지디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리버풀 너무 많았죠. 관련해서 헤이슬 디자스터도 그렇고 벨기에에 하고 또 그 힐즈버러 디자스터. 그렇죠. 힐즈버러. 그 리버풀 팬들 막 너무 많은 원망을 받았어요. 최근 작년에도 챔스 리그에도 파리에 하면서 그 팬들 많이 약간 몰아서 연기됐잖아요. 한 1시간, 2시간. 그것도 막 리버풀 팬 탓하면서 그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힐즈버러도 그렇고 헤이슬은 조금 더 영국 팬 탓이긴 했지만 힐즈버러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몰려 있어서 막 죽었잖아요. 깔려 죽었잖아요. 힐즈버러 때 이제 94명이 사망했잖아요. 사망하셨고 3명이 또 후유증으로 또 사망해가지고. 맞아. 무슨 사건이었어?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때 팬들이 막 스탠딩으로 볼 수 있던 시점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 경기장 앞에 못 들어오게끔 많은 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펜스를 막 친 거예요. 근데 그날에 FA컵 세미파이널이죠. 4강. 힐즈버러는 리버풀 경기장도 아니고 상대팀 경기장도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FA컵 4강은 그냥 중립적인 경기장에 하는 거야.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그 FA컵 역사. 그쵸. 막 맨유, 리버풀, 아스널 경기장에 가서 그쵸. 다른 경기장에서니까 제3의 경기장. 그렇죠. 힐즈버러는 셰필드 웬즈데이. 그 팀도 되게 역사 쪽에 좋은 팀인데 그때 당시 경기장 시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 카파시티 케이퍼 안 되는 거였는데 4강 여기서 해야 되고 팬들 밖에 너무 많아서 그냥 문을 열어줬대요. 너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네. 예. 하고 나갈 데 없으니까 그냥 완전 이렇게 크러쉬 되는 거죠. 압사당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진짜 경찰 부족하고 경찰 탓인데 몇십 년 동안 언론에서도 리버풀 팬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리버풀 팬들 사망했던 사람 소매치기도 했다. 이런 것까지 그렇지. 너무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리버풀 팬들 더 이렇게 뭉쳐서 You Never Walk Alone 혼자 걷는 거 아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 지금도 진짜 소름 돋고 그래서 유니폼에도 97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예. 그분들 계속 추모하면서 YNWA 그 글자 앞글자 따서 You Never Walk Alone 그런 사인도 많이 있고 진짜 그거 모든 팀들이 약간 리버풀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면 진짜 경찰이 잘못했지 니네들 잘못된 거 아니라서 한 5년 10년 전에 정부에서 맞아. 다시 조사해서 네. 100% 니네들 탓 아니다 이렇게 그래요. 됐어요. 네. 에이젤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에이젤 네네네. 에이젤도 사실 에이젤 참사 때도 그때 리버풀 이벤트였죠. 그때 리버풀 팬이라고 했고 주로 돌아가신 분들은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이벤투스 팬들이었으니까 리버풀 팬들 때문이었다고 하고 저희 아마 연구팀들이 6년 동안 유럽 대회 못 나가고 리버풀 7년 동안 못 나가겠는데 리버풀 팬들이 시작했던 거 맞고 뭐 잘못했던 거 맞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UEFA 쪽에서 경기장 그리고 검사 확인하러 갔을 때 30분 만에 확인했대요. 그 경기장이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그렇죠. 너무 오래됐고 거기 6만 명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싸우기 시작하자마자 뭐 큰 사고 났죠. 사실 물론 밴드리 때문이지만 물론 이 안전 상황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 신문 하나 있어요. 영국의 The Sun. 진짜 축구 기사 제일 많이 나는 신문인데 그쪽이 완전 리버풀 반대파라서 지금까지 그 선 뉴스페이퍼 리버풀에 판매 안 하고 완전 국내 신문인데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그 신문하고 리버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신기해요. 그랬구나.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 영국의 축구 신문이라고 하죠. 그 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건 어떤 거가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한 팀만 응원하는 신문이 없죠. 없죠 우리는. 당연히 없죠. 예, 예. 저희 그런 건 유럽 되게 심해요. 그래요? 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한 거야. 그 팀 신문도 따로 있나요? 약간 팀 신문이 아닌데 그 인간지인데 일반 신문인데 소유자에 따라서 그 신문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뭔가 이 정확한 축구 성향이 있죠. 우리는 있죠. 아마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유벤투스 좋아하니까 유벤투스 이탈리아 정확하게 있어. 신기하네요. 네. 이탈리아 영국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않고 약간 그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 태블로이드라는 거 조금 작은 거 다 빨간색 The Sun부터 포함해서 The Mirror, The People 이런 신문은 스포츠 부분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자극적인 거 막 실려가지고 근데 솔직히 일반 서민 축구 팬들이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찾는 거예요. 판매율도 제일 높고 하고 저기서 뭐 당연히 10개 중에 한 8개 믿을 수 없지만 쓰레기 기사지만 네. 정확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팬들 계속 사고 그렇구나. 네, 하고 News of the World라는 거 이거는 일요일 날에만 나왔던 신문인데 그 경기 다 토요일 날에 했던 시점을 네.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판매하고 저기서 그 이적 거습 제일 많이 나고 사람들이 제일 읽고 근데 믿음직스러운 것들은 다 브로드시라고 해서 진짜 큰 신문들 비즈니스맨들이 읽는 거 그 중에 뭐 가디언도 믿을 수 있고 근데 조금 덜 재밌어요 솔직히 그런 루머 많이 안 싫고 이런 빛도 말한 그런 신문들 보셨어요? 충격적이에요. 어떤 기사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탈리아 신문도 약간 좀 많이 개방적이고 많이 심하긴 한데 영국 신문 처음 봤을 때 이거 신문이에요? 네. 선 넘는 것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 중에 대중적인 거 다 나와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나 보면 이거 보고 싶은데. 걔 봤는데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런던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이 갈 수밖에 없어. 찐 영국 경험하려면 봐야 돼요. 한 번쯤에. 언제 한번 여기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렇죠. 진짜. 한국 애들도 여기 공부했잖아요. 그 장미의 전쟁, 네. War of the Roses. 그렇죠. 그거 Leeds하고 Manchester Sound처럼 생각하면 돼요. Leeds는 그 House of York, 그 흰색 장미. 예. 그래서 흰색 옷 입잖아요. 네. 로스 더비. 네. Manchester는 빨간색 장미라서 빨간색 유니폼. Man City는 파란색이지만 여기 빨간색 장미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까지 생겼잖아요, 옛날. 이거 축구 있기 완전 전이죠. 그렇죠. 1500년대쯤. 근데 그것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 더비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로즈 더비 많이 듣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줄 몰랐네. 영국에서 로즈 더비까지 안 부르고 약간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맨체스터 리즈 더비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Leeds는 솔직히 한 70년대부터 Dirty Leeds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Dirty Play 한국 사람들도 알죠. 막 파울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심했어요. 그 감독 지시를 따라서 레비, 돈 레비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상대 선수 그냥 죽여버려. 이 정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완전 Dirty Leeds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맨체스터가 놀려. 너네들은 축구할 줄 모르고 그냥 싸움만 잘한다.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나의 리즈 시절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리즈 진짜 잘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즈가 거기서부터 나왔다. 특히 그런 얘기 때문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앨런 스미스 맨유 오면서 이것도 큰 논란이었죠. 리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로 오는 선수 욕 엄청 많이 먹고 근데 그때 당시 리즈 아마 떨어졌을 때 크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한 1년 사이에 그 챔스 4강까지 가고 근데 재정적으로 너무 오버하게 돈을 썼으니까 이제 선수 다 팔아야 되는데 앨런 스미스 이때 골도 많이 넣고 완전 유명주 선수였어요. 잉글랜드 약간 마이클 오웬, 제이 마이클 오웬 근데 맨체스터 오면서 골도 거의 하나도 못 넣고 그래서 한국 해설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리즈 시절에 잘했다. 그래서 이제 리즈 사람들하고 영국 축구 팬도 그 표현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기사가 났어요. 영어로. 그래서 영국 팬들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리즈 시절이 원래 영어 표현 절대 아니죠. 없는 거예요. 이태리에서도 절대 쓰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드본에서 처음 봤을 때 리즈 시절 뭐예요? 우리 와이프 처음 썼을 때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도 몰랐어요. 그 어원이 축구인 거. 그냥 일반 사람 한국에도 쓰잖아요. 내 리즈 시절 말이야. 10년 전인데 이렇게 쓰거든요. 전성기처럼. 전성기죠. 나의 잘 나갔을 때. 네. 이게 그게 축구 그 앨런 스미스 선수 때문에. 앨런 스미스 선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영국 팬들한테 얘기했을 때. 잔지 형님 만드신 거예요.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영국 축구 팬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간 획기적으로 이러고 만들었어. 영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네. 하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한국 말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 리즈 진짜 옛날에 잘하다가 또 오랫동안 떨어지고 비엘사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진짜 또 위기에 빠져있죠 지금. 그렇군요. 이거 좀 어렵다. 편하게 빚도 하고 있는 얘기로 하면 돼. 보내주신 대본 위주로 이야기 준비했는데 아예 여기 없었으니까 안 했어요. 이렇게 괜찮아. 잘 잡아. 촬영이 축구의 박사야. 각각 영국과 이태리의 대표 박사님 두 분. 네.